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헝가리의 소설가 산도르 마라이의 유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도르 마라이는 1900년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시민의 고백으로 일약 세상의 주목을 받은 작가는 열정, 유언을 비롯한 20여 권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본 작품 유언은 2001년 서울 출판사에서 출간하였고 김인수님이 옮기셨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과 증오, 신뢰와 배반, 그리고 애틋한 그리움과 덧없는 감정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데요. 사랑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반한 남자가 20년 만에 나타나 되려 빚을 갚으라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화자인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아무런 계산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왜일까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과 정열의 준엄한 율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삶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갚아야 할 존재의 빚으로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유언 산도르 마라이 지음 1. 앞으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라이오스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와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날을 이야기하려 한다. 벌써 3년 전부터 사일필 뒤로 미루어 왔던 일이다. 이제 흘려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그날 있었던 일과 내가 라이오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재촉한다. 그 목소리는 그것은 내가 맡은 임무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한 목소리를 잘못 들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말에 순종한다. 이제 나는 젊지도 건강하지도 않다.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게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가? 라이오스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온 그 일요일. 나는 이 두려움에서도 벗어났다. 그것은 행복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나 조악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믿는 종교가 가르치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 고집스런 사람들에게도 이따금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 탓일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죽음 앞에서 담담한 것은 그저 경험이나 나이 탓일지도 모른다. 삶은 나한테 불가사의하게 선물한 다음 다시 완벽하게 송두리째 앗아갔다. 내가 더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세상사 이치가 그렇고 내 의무를 다한 이상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의무, 숭고한 말이라는 것은 나도 안다. 그리고 막상 쓰고 나니 조금 두렵기도 하다. 훗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오만한 말, 내 의무를 인식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가, 또 결국 순종하기까지는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저항했으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가.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구원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처음으로 죽음이 해결이고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삶은 투쟁이고 오욕이다. 그러나 이 투쟁은 얼마나 기이했던가. 누가 투쟁을 불려왔고 왜 투쟁을 피할 수 없었던가.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적은 나를 파악하고 있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우리는 적에게 묶여 있고 적도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2. 솔직하지 않으려면 이 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는 성경에서와 같은 분노나 흥분이 내 행동, 내 인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단호하거나 결연한 모습도 찾을 수 없다. 전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라이어스와 내 운명에 대한 생각을 말할 때면 그런 감정이 묻어나곤 했다. 의무를 다하다. 이 무슨 거창하고 결연한 말인가.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든지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수가 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 커다란 결정을 훗날 되돌아보고 회상해보면 그 중대성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결정을 내린 듯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당시 나는 스무에 가까이 라이어스를 보지 못했고 추억에 의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페라 가사 같은 전보가 왔다. 라이어스가 20년 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말이나 글처럼 전보는 과장되고 아주 유치했으며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그리 거만하고 허풍스럽고 많이 들여다보이는 거짓,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전보를 들고 정원으로 눈호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는 테라스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라이어스가 온대요. 그 순간 내 목소리가 어떠했는지 나는 모른다. 기뻐 들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틀림없이 정신을 차린 몽유병자처럼 이야기했을 것이다. 20년 동안 나는 밝은 달을 쫓는 몽유병자처럼 살았다. 20년 동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한 발 한 발 낭떠러지 끝을 따라 걸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보았다. 어지럽지는 않았다. 삶이든 죽음이든 현실에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있다. 누누는 장미를 위로 잡아 묶고 있었다. 누누는 장미 사이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눈을 깜빡거리며 해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노인답게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당연하지. 누누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물었다. 언제 온대? 내일요. 좋아, 그러면 은식기부터 치워야겠군. 나는 웃었다. 그러나 누누는 진지했다. 잠시 후 누누는 나와 함께 돌 벤치에 앉아 전보를 읽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간다. 라이어스는 이렇게 썼다. 그렇다면 아이들도 함께 올 거라고 우리는 추측했다. 우리 일행은 다섯 명이다. 누누는 닭과 우유, 생크림을 생각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서로 물었다. 우리는 저녁에 그곳을 떠난다. 그런 다음 허풍스런 말들이 장황하게 이어졌다. 라이어스는 도무지 말을 아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보를 치면서도 그랬다. 다섯 사람 오전에 와서 저녁에 간다. 누누의 핏기 없는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누누는 점심과 저녁 식사 비발을 생각하더니 이었고 말문을 열었다. 라이어스가 한 번은 돌아올 줄 알았어. 혼자 올 용기가 없는 게지. 그래서 아이들과 낯선 사람들을 후원병으로 데려오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가져갈 것도 없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누는 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누누는 진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기설기 감추려 드는 결정적인 단순한 진실을 아는지도 모른다.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누누의 생각은 늘 조금씩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나 누누는 나에게 더없이 잘해주었다. 누누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냉정하고 현명한 그녀의 뜻에 나는 매번 따랐다. 지난 세월 내 삶을 뒤덮은 짙은 안개 속에서 누누는 길을 밝혀주는 온화하고 희미한 불빛이었다. 누누는 지금 나처럼 무슨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기 두려워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라이어스가 온다면 은식기부터 지워야 한다는 말은 농담이었다. 사실 좀 지나친 말이고 라이어스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누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은식기를 감출 것이며
은나불행이가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전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절대로 내 옆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었다. 누누는 검은 파티복 차림으로 열쇠 꾸러미를 챙겨들고 말없이 눈을 깜빡거리며 내 곁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닥치면 그 누구도 누누마저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나는 알고 있었다. 허나 이런 사실들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벼랑간 나는 위험이 닥치지 않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누누와 농담을 주고받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는 정원에 앉아 가을 공기에 취해 윙윙거리는 말벌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한가로이 라이오스와 아이들 그리고 죽은 빌마 언니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집 앞 2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방의 창문 아래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보리수나무와 아버지의 텅 빈 벌통이 있었다. 누누는 벌들에게 시달리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18개의 벌통을 몽땅 팔았다. 온화하고 따사로운 9월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다고 느꼈다. 희망은 없지만 나름대로 행복을 즐기는 난파당한 사람들처럼 처지에 익숙해져 있었다. 라이오스가 이곳에서 가져갈 게 무엇이 있을까? 나는 생각했다. 은수저? 말도 안 돼. 구부러진 수저 몇 개가 무슨 가치가 있으랴. 그러고 보니 라이오스의 나이가 벌써 50살이 넘었다. 그해 여름 53번째 생일이 지나갔다. 은수저 따위는 라이오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었다. 누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단둘이 너무 오래 있지 마. 다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보통 일요일처럼. 라치와 앙드레 삼촌 티보르를 점심 식사에 부르도록 해. 라이오스는 전에 늘 앙드레 앞에서 겁을 먹었어. 앙드레한테도 빚이 있을 게야. 하긴 라이오스가 빚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누는 웃었다. 하지만 다들 잊었어요. 나도 말하면서 따라 웃었다. 벌써 나는 라이오스를 두둔하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이오스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다. 3. 흉보였는지 길보였는지 모르지만 전보는 토요일 12시 무렵 도착했다. 라이오스가 오기 전날 저녁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누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라이오스가 두렵지 않았다.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사람 아니면 너무 선량하거나 잔인한 사람 고의적으로 야비한 사람 앞에서 보통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라이오스는 내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식의 선을 행한 적은 없었다. 라이오스가 야비했는가? 그런 느낌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다. 바람이 불듯이 라이오스는 마음 내키는 대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더없이 다채롭게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라이오스는 나를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했다. 그리고는 빌마 언니와 결혼했다. 나중에 나는 라이오스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활하고 음흉한 야비한 의도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라이오스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 빌마 언니가 더 예쁘거나 그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언니가 원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한 번도 이유를 말한 적이 없었다.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라이오스를 기다리던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앞으로 다시는 그를 기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라이오스의 옛 편지를 읽으며 그를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의 내부에는 산속을 이리저리 뚫고 흐르다가 목표 없이 흔적 없이 심연 속으로 사라지는 알프스의 물줄기 같은 원초적인 힘이 숨어 있다고 지금도 나는 확신한다. 편지를 읽는 동안 기이하게도 이러한 예감이 다시 강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 힘을 이용한 사람도 제어한 사람도 없었다. 라이오스가 유령처럼 나타나기 전날 밤 나는 옛날 편지를 다시 읽으며 이 목표 없는 힘의 크기에 놀랐다. 모든 편지에서 라이오스는 한 사람 감상적인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 아니 많은 대중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힘차게 이야기했다. 편지 내용이 특별히 심오한 것은 아니었다. 공허한 미사여구나 엉성한 문체에서 작가로서 타고난 재능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표현하는 방식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라이오스 특유의 것,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것이었다. 언제나 그는 현실, 방금 새로 접해서 나에게 절실히 알리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었다. 라이오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머무르고 있는 도시는 구구절절 묘사했다. 편지를 읽고 있으면 길거리라든지 라이오스가 편지를 쓰고 있는 방을 보는 듯 했고 전날 그에게 재치 있거나 지적인 말을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다. 아니면 그는 때마침 떠오른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것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다. 다만 전부 사실이 아니었을 뿐이다.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아니 사실이 아니기보다는 라이오스가 묘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사실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맞다. 그가 지리학자처럼 세밀하게 묘사하는 도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편지에서 다시 없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그런 현실을 불러냈고 사람과 풍경도 같은 방식으로 면밀하고 진지하게 그려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꼈다. 우리가 라이오스에게 너무 약한 것이 아닐까? 자정 무렵 따스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창을 닫았다. 그리고 그 깊은 밤에 옛날 어머니의 화장대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거울 앞에가 나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나는 여자들 특유의 이러한 약점을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늙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이하고 가혹한 운명의 은총 때문일까? 지난 20년 세월은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나는 밉상은 아니지만 남자들을 매혹시키는 미인도 아니다. 그보다 남자들은 내게서 성큼 다가서기 어려운 위험을 느끼고 멀리서 동경하는 편이다. 정원일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체질 탓인지 모르지만 나는 살도 찌지 않았다. 늘씬하게 큰 키에 균형 잡힌 몸매를 자랑했다. 지난 몇 년 사이 흰머리가 듬성듬성 났지만 언제나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 밝은 금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세월은 눈과 입술 주위에 잔주름을 지웠고 정원일로 거칠어진 손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나 연인을 기다리는 여인네처럼 내 몸을 바라다 보았다. 사실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내 나이 45이었고 라이오스는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 아니 그 사이에 결혼을 했을지도 몰랐다. 지난 몇 년 동안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어쩌다 신문에서 그의 이름을 읽을 때가 있었다. 한 분은 정치 스캔들 관련 기사에 이름이 오른 적도 있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가 풍문에 휩쓸려 곤혹을 치렀어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캔들은 이내 삼삼해졌다. 또 한 번은 그가 어느 연병상에서 결투를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었다. 그의 총알이 엉뚱하게 빗나갔는데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결투나 그가 무사했다는 사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와 어울렸다. 그가 언제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알아누워 본 적이 있었을까? 그는 다른 운명을 산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침대에 누워 지난 추억을 돌이켜보고 내 잃어버린 애틋하고 가슴 아픈 청춘을 되새겨보았다. 내가 그날 아주 불행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다. 20년 아니 22년 전 나는 불행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내 안에서 응고되었다. 어떤 힘이 상처를 못 이게 하는지 나는 모른다. 물론 상처가 다 나은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나와 라이오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로 다 형언하기는 어렵다.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견딜 수 없던 일이 갑자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와달라고 외칠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경찰관이나 의사, 사제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살아남았다. 사람들이 다시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내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나와 결혼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티보르와 라이오스의 동년배인 앙드레, 누누는 앙드레를 그냥 삼촌이라고 부른다. 나는 사르름 판을 긋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유희를 여운케 피했고 구원자들은 좋은 친구로 남아있다. 바랐던 것보다 놀랍게도 삶은 더 자비롭다고 그날 밤 생각했다. 4. 자정이 지나자 누누가 내 방에 왔다. 우리 집에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어머니는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으셨고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절약을 이유로 매번 전기 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었다. 그래서 누누가 한밤중에 나를 찾아오면 항상 극적인 대가 있었다. 그날도 잠 옷 차림의 누누는 헝클어진 언발에 가물거리는 촛불을 들고 요령처럼 나타났다. 맥베드 여사, 이리 오셔서 앉으소서. 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날 밤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누는 집안에서 모든 친지의 역할을 떠맡았다. 누누는 잃어버린 혈육을 찾아 길을 떠나는 전설 속의 인물처럼 30년 전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모와 사촌 자매들로 복잡하게 뒤얽힌 아슬한 옛날의 친척 관계를 쫓아 몇 주일 묵으러 왔다가 머무르게 되었다. 누누보다 서열이 높은 가족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정부기관에서 승진하듯이 해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지위가 높아졌다. 위층의 방을 차지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자리와 권한을 떠맡았다. 그리고는 어머니, 그 뒤를 이어 빌마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누누는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흘러들어와 우연히 남아있게 된 그녀가 가족이 된 것이다. 누누는 이 복잡하면서도 성공적인 내력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다. 또 나한테 어머니 역할을 하려들지 않았고 가족의 구원자인 양 나서지도 않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냉정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처럼 모정하고 차가워 보였다. 마치 가구처럼 무표정하고 감성의 동요를 내보이지 않았다. 누누가 해묵은 호두나무 장롱처럼 윤이 난다고 라치 오빠가 말한 적이 있었다. 누누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늘 같은 옷만 입었다. 우단이나 모직이 아닌 반지르한
금은 천으로 지은 원피스였다. 잘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녀에게서 어딘지 엄숙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누누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모든 걱정거리나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말없이 요구했다. 어쩌다 결국 말을 꺼내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몇 달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토론을 벌인 것 같았다. 그리고 끝에 가서 누누는 짧은 문장으로 논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누누는 침대에 걸터앉으면서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열었다. 반지를 감정해 보았니? 나는 몸을 일으키고 앉아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누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또 그녀의 생각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반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내가 누누에게 반지를 보여준 기억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녀의 생각이 오르며 내 예감대로 반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일에서 누누는 귀신 같았다. 언제 반지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러나 이 물음을 접어두었다. 누누가 집과 가족, 나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안다는 것은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하실이나 다락방, 죽은 언니의 삶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전부 알았다. 그러니 반지에 대해서도 모를 리 없었다. 나는 반지를 오랫동안 거의 잊고 있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빌마 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라이어스는 그 장신구 할머니의 반지를 내게 주었다. 다이아몬드 알이 꽤 큼지막하고 백금 테를 두른 반지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귀중품이었다. 그 반지가 어떤 경로로 우리 집안의 소유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심지어는 아버지, 재산이나 귀중품을 쉬 떨쳐버리셨던 아버지도 반지만은 소중하게 거의 미신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셨다. 반지의 보석은 왕실 소유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같았다. 가치를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고 왕실의 공식적인 경축일에만 왕족의 이마나 손에서 빛을 발하는 요소 깊은 보물 같은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은 4대에 걸쳐 반지를 애지중지하였다. 반지가 실제로 얼마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어쨌든 전설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꽤 값이 나가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반지를 어머니에게 물려주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빌마 언니가 물려받았다. 언니가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때 라이어스는 감상적이고 비장한 순간에 반 강제로 내게 떠맡겼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오후에 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묘지에서 돌아온 나는 기진맥진하여 어스름한 방의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때 머리 꼭지에서 발끝까지 슬픔에 감싸인 라이어스가 방에 들어왔다. 사열식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그는 슬픔을 위해 한껏 치장하였다. 나는 그가 특별히 검은 소맷부리 단추까지 새로 맞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몇 마디 진지한 말을 하면서 반지를 건네주었다. 너무 지쳐 제정신이 아니었던 나는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소파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반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을 뿐 잠시 후 그가 반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 손가락에 끼워주었을 때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반지는 마땅히 당신이 받아야 하오. 라이어스는 엄숙하게 말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정신이 들었다. 당연히 반지는 죽은 언니의 딸 에파의 것이었다. 그래야 옳았다. 그러나 라이어스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반지는 귀중품이기보다는 집안의 서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어머니와 언니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내가 맏딸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반지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말없이 반지를 받아 보관했다. 물론 단 한순간도 그 반지를 가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가 반지를 보관한 것은 오로지 에파를 위해서였다. 내가 죽은 뒤 에파가 반지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세상을 뜨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쓴 편지와 내 양심이 그 명백한 증거다. 편지는 옷장 안에 반지와 나란히 놓여 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에파의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반지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하찮은 유산의 처리 문제를 밝히는 요소는 빌마 언니가 남긴 아이들을 명백하게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 누누가 살아있는 동안 집과 정원을 팔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웬일인지 누누가 앞으로 오래오래 살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누누는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듯이 죽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하여튼 나보다는 오래 살 것이다. 이 예감은 황당하면서도 위로가 된다. 나는 라이어스와 다투고 싶지 않아 반지를 받았다. 또 우리 형편에 언젠가는 유용하게 쓸지도 모를 일이고 그 소소한 귀중품이 라이어스보다 내가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였다. 따사한 비가 내린 후 잡초가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라듯이 라이어스 주변에서 질서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반지를 팔면 젊은 처녀의 혼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어스가 반지를 팔아 도박으로 탕진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그에게서 반지를 받고 사실 나는 좀 감동했다. 그때 하느님 저에게 솔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언니의 관을 땅에 묻고 난 그때 나는 우리의 삶, 라이어스와 아이들,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반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전부를 바로잡고 싶었다. 그래서 반지를 받은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나는 반지를 챙겨왔으며 요소와 추억어린 물건들 속에 잘 보관했다. 라이어스를 보지 못한 긴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반지를 꺼내보지 않았다. 그러나 몽유병자 같은 확신으로 반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은 좀 과장이다. 나는 반지에 결코 손을 대지 않았다. 반지가 두려웠고 또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이 사실이 두려웠다. 라이어스의 손에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늙은 마법사의 시험관 안의 보석처럼 산산이 분해되어버리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라이어스가 돌이나 금속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마저도 위조할 수 있으며 어떤 반지든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고귀한 순수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언니는 병석에 오래 누워 있었으며 집안 살림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었다. 라이어스는 감시의 눈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반지도 그의 수중에 돌아간 것이다. 노노가 말을 꺼낸 순간 나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라이어스는 언제나 그랬듯이 반지로 또 한 번 나를 속인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틀림없이 내 얼굴이 창백했을 것이다. 나는 물었다. 반지를 감정해 보았어요? 그래. 누누는 조용히 대답했다. 언젠가 내가 집을 비우면서 열쇠를 나한테 맡겼을 때 반지를 보석상에 가지고 갔어. 라이어스는 백금까지도 바꿔치기 했어. 반지테를 별 가치 없는 흰색 금속으로 바꾸었더라고. 백색 금이라나? 뭐 그렇게 불렀어. 다이아몬드를 바꾼 것은 말할 것도 없지. 내가 오래전부터 보관하고 있는 반지는 오크로이처의 값어치도 없어. 그럴 리가 없어요.
노노가 어깨를 으쓱하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정신 차려, 에스터. 나는 말없이 촛불을 응시했다. 그래, 노노의 말이라면 믿어야 했다. 그리고 라이어스에게 반지를 건네받은 순간부터 예감한 것을 무엇 때문에 나 스스로 부정한단 말인가.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그의 숨결은 패스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불끈 쥐었다. 반지 때문이 아니었다. 그까지 반지한 게 아니 여러 개라 해도 뭐 그리 대수겠는가.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모조리 거짓이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러다 불쑥 말했다. 속셈이 있어서 나한테 반지를 주었을까요? 아이들 아니면 누군가 반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지가 이미 가짜로 바뀌었으니 지레 겁을 먹고 나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지요. 반지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나를 고소하지 않을... 노노와 함께 있을 때면 늘 그렇듯이 생각을 큰 소리 내어 말했다. 라이어스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노노였다. 노노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의 생각, 심지어는 그가 하다만 생각까지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추측은 항상 옳았다. 노노는 차분히 부드럽게 말했다.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랬다면 아주 야비한 짓이지. 하지만 라이어스는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야. 범죄자는 아니지. 게다가 한때는 너를 사랑했어. 그까짓 반지 때문에 너를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었을 거야. 그저 돈이 필요해서 반지를 팔았는데 그 사실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던 게지. 그래서 모조품을 만들었고 또 내게도 주었을 거야. 왜 그랬을까? 속셈이 있어서, 야비해서 그냥 대범한 척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 마침 기회도 적절했어. 빌마의 장례식에서 돌아와 맨 먼저 집안의 하나뿐인 귀중품을 너에게 건네주었어. 그 근사한 광경을 너한테 전해 듣는 자리에서 벌써 의심이 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감정을 해본 거야. 그 반지는 가짜야, 가짜. 노노는 암담하다는 듯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지요? 나는 물었다. 노노는 하얗게 센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다정하게 말했다. 뭐든지 당장 말할 필요는 없어. 그게 아니더라도 라이어스는 너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갔다. 그리고 비밀 서랍을 열고 반지를 찾았다. 가물거리는 촛불을 들고 노노가 도왔다. 나는 반지알을 불빛에 대고 자세히 관찰했다. 보석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는 게 없었다. 반지로 거울을 한번 긁어봐. 노노가 말했다. 반지알은 유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반지알이 차갑고 공허하게 빛났다. 명인의 손이 만들어낸 뛰어난 모조품이었다. 한동안 우리는 침대에 걸터앉아 반지를 바라보았다. 이었고 노노가 내볼에 입을 맞춘 다음 한숨을 내쉬면서 말없이 방을 나갔다. 나는 가짜 보석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한참을 더 그대로 앉아있었다. 라이어스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게서 무엇인가를 앗아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신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율법, 그의 율법이었다. 끔찍한 율법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이 으스스 떨렸다. 나는 반지를 손에 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마치 오랜 동안 방 안에 갇혀 살다가 갑자기 거센 바람, 현실의 돌풍이 무자비하게 얼굴이 몰아치듯이 정신이 혼미해졌다. 오, 라이어스는 9월 어느 일요일 우리를 찾아왔다. 따사하고 눈부시게 청명한 날이었다. 따뜻한 늦여름의 나뭇가지 사이로 거미줄이 흔들렸다. 대기는 투명하게 빛났으며 살며시 불면 사라질 것 같은 순수하고 고결한 입김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하늘과 지평선, 보이는 모든 것을 물빛으로 덧칠한 것 같았다. 아침 일찍 나는 정원으로 내려가 세 개의 꽃병의 꽃을 다할리아를 꺾었다. 우리 정원은 크지 않지만 집을 폭 감싸고 있었다. 아마 8시가 채 되기 전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슬 미친 정원의 정막 속에 서 있었다. 그때 테라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빠와 티보르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소리 죽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른 아침의 정막 속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 나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소리쳐 알리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이 들려온 첫 마디는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라치 오빠가 물었다. 자네는 왜 에스터와 결혼하지 않았나? 에스터가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티보르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뛰었다. 그래, 티보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늘 조용하고 선량했으며 그의 말에는 냉정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알리려 하는 슬픔 어린 진실이 배어 있었다. 오빠는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그런 것을 묻는단 말인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치밀었다. 오빠는 언제나 생각 없이 불쑥 질문을 던졌으며 주제넘고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법이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슬쩍 회피하거나 주제넘는 질문을 탓했을 것이다. 티보르는 기차 시간을 알려주듯이 우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왜 자네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을까? 오빠의 공격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를 사랑했는데? 고집스럽고 아둔한 질문이었다. 라이오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성냥불 붙이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한 사람이 담뱃불을 붙였다. 이내 성냥불을 불어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둥이 울리면 어김없이 번개가 치듯이 어떤 물음이 이어질지 환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시 오빠가 물었다. 라이오스가 오늘 오는 거 아나? 그래. 무엇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 그야 모르지. 자네한테도 빚이 있지? 그만두세. 목소리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벌써 오래선 일이야. 그런 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나도 받을 게 있거든. 오빠는 허풍스럽게 어린아이같이 어스대며 말했다. 그 친구는 아버지의 금식에까지 가지려 들었어. 말로는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했지. 10년 전 일이야. 아니 잠깐, 12년 전일세. 그런데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않았어. 한 번은 백과사전을 몽땅 들고 간 적도 있어. 빌려간 거지. 300크로네를 빌려달라고 한 적도 있어. 하지만 빌려주지 않았어. 어린아이같이 흡족한 목소리였다. 좀 더 신중하고 조용한 다른 목소리가 겸허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 돈을 주었더라도 그리 큰 불행은 아니었을 게야. 그렇게 생각하나? 오빠가 무색한 듯 물었다. 나는 꽃밭 사이에 서 있었다.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아이 같은 오빠 얼굴이 눈에 선했다. 분명 붉어진 채 당황하여 미소 짓고 있을 것이었다. 그 친구가 아직도 에스트를 사랑할까? 상대방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때라도 끼어들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고리타분한 어느 시에서처럼 나를 속이고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를 기다리는 아침에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내 평생을 보낸 집 정원의 꽃들 사이에서 나이 먹어 외롭게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우스웠다. 집안 어딘가 장롱 안에는 언니와 라이오스의 편지 그리고 반지가 들어있다. 나는 전부터 반지가 가짜라는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이 예감은 지난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런 희극적인 상황에서 내게 아직 관심이 남아있는 유일한 답변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다. 양심적인 법관 티보르는 신중했다. 알 수 없지. 티보르가 말했다. 알 수 없어. 토론이라도 하듯 소리 죽여 한 번 더 말했다. 가망 없는 사랑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아. 두 사람은 소리를 한껏 더 낮추어 이야기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꽃을 돌 벤치에 내려놓고 정원 한쪽의 우물가로 갔다. 그리고는 22년 전 라이어스가 내 손을 잡았던 벤치에 가앉았다. 나는 손으로 뗀 목도리를 가슴 앞으로 모아 잡았다. 한기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한기를 바라보았다. 오빠가 무엇을 물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다. 6. 라이어스가 어레슨 우리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렬하게 그를 반긴 사람은 라치 오빠였다. 당시 가족들은 두 사람이 앞날을 약속한다고 믿어 기대가 컸다. 오빠와 라이어스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둘의 말을 듣고 있으면 사실 많은 것을 약속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슷한 성격, 부족한 현실 감각과 신기루를 쫓는 성향, 걸핏하면 남을 속이려드는 모절제한 충동,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을 연인처럼 붙어 다니게 했다. 오빠는 자랑스럽게 라이어스를 집에 데려왔다. 그들은 심지어 외모까지도 닮아 지난 세기 유행했던 낭만적인 곱슬머리가 두 사람의 이마를 덮고 있었다. 오빠의 이 곱슬머리가 늘 좋았던 나는 라이어스를 보고 반가웠다. 두 사람은 한동안 옷까지도 똑같이 입고 다녔으며 이들의 허풍스런 모음으로 시내가 떠들썩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용서했다. 두 사람이 젊고 애교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로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그 둘은 너무 꼭 닮아 섬뜩할 정도였다. 외모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아주 흡사했다. 대학 시절 이미 심상치 않게 도가 지나쳤던 이 우정은 라이어스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도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했다. 오빠가 볼썽사납게 질투한다는 것을 눈먼 사람이라도 알 수 있었다. 오빠는 친구를 가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어스가 내 뒤를 따라다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쩌다 함께 있으면 있는 힘껏 방해하고 싹트는 애성의 수줍은 표현을 놀려댔다. 오빠는 질투했으며 놀랍게도 질투의 화살을 나한테만 돌렸다. 아니 어쩌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몰랐다. 나중에 라이어스가 빌마 언니와 결혼했을 때 오빠는 기뻐하는 듯 보였으며 눈치껏 힘이 단단한 도와주었다. 내가 오빠의 귀염을 독차지했고 오빠가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을 온 가족이 아는데도 그랬다. 심지어는 훗날 오빠가 애착과 질투심 때문에 라이어스의 배반을 부추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서로 닮은 이 두 사람, 흡사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 라이어스가 유산을 상속받고 한동안 두 사람은 부다페스트에서 아예 함께 살았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근사한 독신자 아파트는 사회적 정신적으로 무척 중요한 만남의 무대였다. 오빠 말로는 그랬지만 그 모임의 의미를 의심할 만한 이유는 다분했다. 하여튼 그 둘은 함께 살았고 경제적으로 풍족했다. 그 무렵 라이어스는 부자나 다름없었다. 오빠가 금식에나 백크로이처 운운하는 것은 걸핏하면 털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성격 탓일 것이다. 떠들썩했던 그 시절 라이어스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만나는 사람 모두를 위해 돈을 냈다. 오빠와 라이어스는 지난 세기 말 전성기를 구가한 운 좋은 한량들 가운데 마음에 맞는 몇 사람을 골랐다. 훗날 돌이켜보면
당시 그들의 삶은 화려하고 영화로웠다. 그렇다고 방종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라이오스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오빠는 밤늦게까지 쾌락을 쫓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사치스럽고 고상한 무위를 즐겼다. 밖에서 보면 목표가 뚜렷한 진지한 행위, 배타적인 생활 방식이나 새로운 삶의 스타일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당시 라이오스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라는 말을 애호하였으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탁월한 재능을 겸비한 두 젊은이는 힘을 합하여 살았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거짓말을 둘러대며 꿈속에서 살았다. 나는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새 친구 라이오스와 더불어 우리 집은 낭만적인 불안에 휩싸였다. 라이오스는 우리의 전원적인 기쁨과 취미를 고개 저으며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의 오만함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의 게으름을 뒤늦게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라이오스는 순식간에 우리를 매혹시켰다. 우리의 가련한 어머니가 맨 먼저 정신을 잃었다. 우리는 라이오스의 영향을 받고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 길을 쓰고 책을 읽었다. 그런 다음 그때까지와는 생판 다르게 옷을 입기 시작하였으며 집안 살림도 다른 방식으로 꾸려나갔고 방도 모두 새롭게 꾸몄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었는데 우리 집은 유복한 형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라이오스를 기다리며 살았고 시험 준비를 하듯이 그의 방문에 대비했다. 그리고 새로운 독일 사상가들의 저서를 열심히 읽었다. 라이오스가 한번 하이델베르크 출신 B라는 사람의 책을 알고 있냐고 경멸하듯이 물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그런 책을 알 리 없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알듯 말듯한 원대한 이론을 서둘러 탐독했다. 아버지까지 달라지셨다. 아버지는 술을 줄이셨고 특히 집안에 손님이 있으면 거동에 주의하셨으며 라이오스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 당신의 초라한 슬픈 삶을 숨기셨다. 오빠와 라이오스는 주말마다 집에 왔다. 그럴 때마다 집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우리의 낡은 거실은 라이오스가 시내의 흥미있는 인사들을 맞이하는 살롱으로 변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흥미있다기보다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았으며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요즘 사람들과는 달리 마음 좋은 아버지는 달아 번덜거리는 재킷 차림으로 손님들 사이를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셨으며 감히 파이프에 불을 붙일 엄두도 못 내셨다. 라이오스는 왕처럼 좌정하고 앉아 사람들을 청문했다. 눈빛 하나로 이 사람 저 사람 내동댕이 치고 죽여주고 하늘 높이 들어올리는가 하면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다. 오빠와 오빠의 별난 친구 그 두 사람은 단순히 뜻이 맞아 함께 인생을 즐기는 사이가 아니었다. 1년이 지날 무렵 오빠가 어머니나 빌마 언니 그리고 훗날의 나와 비슷하게 일방적으로 라이오스에게 의존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다. 내가 그 불길한 마법에 가장 냉정한 정신으로 오래 버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하찮은 승리를 과시해 무엇하겠는가. 그렇다. 처음 순간부터 나는 라이오스를 꿰뚫어 보았다. 그런데도 그의 손발이 되고 싶어 못내 조바심 쳤다. 라이오스는 아주 진지하고 다정했다. 그와 오빠는 학업을 중단했고 우리는 얼마 안 있어 그 소식을 들었다. 라이오스는 어스름한 창가에 서서 말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곱슬머리가 이마를 덮고 있었고 커다란 희생을 결심한 사람처럼 그 이마에는 체념이 짙게 배어있었다. 나는 결실을 약속하는 조용한 서재의 고독을 사람과 사람이 투쟁하는 싸움터의 소음과 위험하고 맞바꾸기로 했어요.
라이어스는 언제나 책에서 인용하듯이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으며 흥분했다. 라이어스가 안개 같은 불확실한 목적을 쫓아서 예정된 길을 떠나 이제부터 어떤 것이나 누군가 아니 전 인류를 위해 학문의 무기 대신 실제 삶의 무기로 싸우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희생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젊은 세대가 사람이 사람과 투쟁하는 싸움터에 뛰어들기 전에 학업을 마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라이어스의 말을 믿었다. 두 말 할 것 없이 오빠는 그 뒤를 따랐다. 대학에 입학하고 3년 만의 일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어린 소녀였다. 오빠는 훗날 정신의 세계로 돌아와 집안에 남은 마지막 신용으로 시내에 서점을 열었다. 오빠는 처음에 거창하게 떠벌린 계획과는 달리 교과서와 문구를 파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다. 라이어스는 이 일로 오빠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다 그의 관심이 정치에 쏠리면서 우리와는 소식이 두절되었다. 나는 사실 라이어스가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티보르에게 물으면 어깨를 움찔하며 라이어스에게는 정치적인 신념이 없다고 대답했다. 라이어스는 협작군이며 사람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곳에서 몸을 쫓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었다. 내가 볼 때 라이어스는 인류나 인류라는 개념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 자신은 위험이 적어 보이고 보다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개념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가 정치에서 모험을 쫓는다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도 노획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모험의 열정이 그를 사로잡아 온몸으로 느끼고 부대끼기 때문이었다. 라이어스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자신의 거짓말에 감동하여 울음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거짓말을 계속했으며 끝에 가서는 다들 놀랍게도 진실을 말했다.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진실도 조자없이 말할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정당들의 선봉자로 나서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고 이 정당 저 정당에서 얼마 못 있어 쫓겨나기도 했다. 다행히도 오빠는 이 길을 뒤쫓지 않았다. 오빠는 정신의 세계, 학용품과 달아 너덜너덜한 교과서의 곰팡내 뺀 서재에 남았다. 반대로 라이어스는 위험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 위협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폭풍의 휘몰아치는 절박한 광경을 연상했다. 빌마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와 헤어진 다음 라이어스는 가족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당시 나는 이곳 이 초라한 최후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침상 하나와 메마른 땅이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비바람을 맞아본 사람은 비를 피할 지붕만 있어도 행복한 법이다. 7. 이 지붕은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집안의 오랜 친구인 티보르와 앙드레가 남아있는 재산을 철저히 점검했다. 공정인인 앙드레는 직업 때문에라도 이 일에 참여했다. 우리 형편은 처음에 가망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가 재산을 고집스럽게 아무렇게나 다루신 데다가 어머니의 병환, 언니의 결혼과 죽음, 오빠의 서점 개업 등 최후의 충격 후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것마저 라이어스가 이런저런 교묘한 방법으로 앗아가고 없었다. 더 우려낼 돈이 없자 그는 추억을 위해서라는 말을 내세워 집안의 가구들을 덜어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열심히 물건을 끌어모으는 것 같았다. 나중에 나는
앙드레와 티보르 앞에서 라이어스를 변호했다. 그 사람은 그저 장난삼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둘이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말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자 앙드레가 화를 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배나 유리 구슬을 가지고 노는 법인데 라이어스는 엄을 가지고 노는 영원한 어린아이라고 흥분하였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앙드레가 라이어스의 장난감을 깨끗하고 천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라이어스를 위해 서명했다고 하는 엄들이 실제로 나타났다. 나는 그 사실의 진위를 틀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집안이 우르르 망하면서 그 엄들도 함께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갔다. 나는 이 세상에 누누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누와 나는 겨우사리와 나무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다. 우리는 누가 나무고 누가 기생식물인지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앙드레와 티보르는 나를 위해 다만 무엇이라도 건지려고 노력했다. 티보르가 나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더듬거리는 말로 거절했다. 그러나 거절의 진실한 이유는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여전히 라이어스, 그의 어떤 신호, 기적을 남몰래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라이어스 주변에서는 언제나 모든 일이 그렇게 불가사의한 점이 있었다. 어느 날 라이어스가 로엔그린처럼 불쑥 나타나 장엄한 아리아를 우렁차게 부르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헤어진 뒤 라이어스는 마법의 망토를 두른 것처럼 종적이 묘연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집과 정원뿐이었다. 집은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스스로 강인하고 즐기며 현실적인 성격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혼자 남고 보니 구름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번개가 번덕이는 위험한 구름 속에서 살았으며 지상의 현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노노는 집과 정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충분할 수 있었는지 오늘날까지도 모른다. 어쨌든 정원은 넓었으며 과일나무가 무성했다. 누누는 낭만적인 머스른 꽃밭, 붉으스름한 점토로 뒤덮인 구불구불한 사이길, 이끼 낀 돌틈 사이로 떨어지는 몽환적인 폭포를 전부 없애고 이용할 수 있는 땅은 한 뼘도 남기지 않고 다 이용했다. 누누는 척박한 지역에서 대지를 숭배하고 아주 작은 땅떼기라도 폭풍우와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돌멩이로 둘러싸듯이 열성적으로 능숙하게 몸을 놀렸다. 정원,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남아있었다. 한동안 티보르와 앙드레는 빈방 몇 개로 하숙을 치자는 제안을 했다. 그 계획은 무엇보다도 누누의 반대에 부딪혔다. 누누는 이유를 말하거나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녀의 말, 아니 말보다 침묵에서 낯선 사람들을 절대로 집안에 들일 수 없다는 뜻을 느낄 수 있었다. 누누는 다르게 해결 방법을 찾았으며 보통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일을 해결했다. 처지가 딱한 여자 단둘이 살게 되면 싹바느질이나 요리같이 손으로 하는 일을 할 거라고 흔히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누누는 그런 일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몇몇 가정의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치는 것을 누누가 허락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집과 정원, 가련한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이 유일한 것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해 주었다. 그것만이 남아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집은 안식처를 뜻했다.
집은 남아있는 약간의 가구와 함께 쉴 곳이 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정원은 난파당한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만큼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양식을 제공했으며 우리를 에워싸고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우리가 희망을 걸고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커다란 농장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노누는 큰 결심을 하고서 정원 뒤편의 모래땅에 편도나무를 심었다. 훗날 크게 자란 나무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뿌리는 보이지 않는 손 같았다. 나무들은 해마다 열매를 맺었고 노누는 열매를 은밀히 엄숙하게 돈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이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때때로 빚을 조금 갚거나 심지어는 오빠에게도 일부를 선물할 수 있었다. 나는 어찌 된 영문인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누누는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나는 이따금 편도나무 숲 아래에 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삶과 모래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았으며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편도나무는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당신은 이 생각을 실천하기에 기력이 너무 없으셨다. 아버지는 언젠가 10여 년 전 정원 뒤편의 모래땅이 편도나무를 심기에 적당하다고 노노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평생 뜻을 펼쳐보지 못하셨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짝만 건드려도 입새를 접는 미모사 같은 당신 방식으로 말없이 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떠나신 뒤에야 깨달았다.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라오스의 간청을 받은 어머니였다. 우리를 위해 정원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다. 노노와 나에게 아버지가 일군 정원은 삶의 터전이었다. 우리는 집을 새로 칠했다. 유산을 담보로 저렴한 장기 대출을 받게 해준 앙들의 덕분이었다. 이런 모든 일은 계획 없이 특별한 의도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이따금 옷을 지을 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빠에게서 책을 빌려 읽었으며 상처받은 짐승처럼 완강하게 고집하던 고독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주변에 다시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일요일이면 남자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 세상에는 우리도 차지할 자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우리도 방해받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삶은 차츰 친구들로 풍성해졌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적도 있었다. 티보르의 어머니와 앙드레의 부인이 우리의 적이었다. 이 두 사람은 아들이나 남편이 우리 집에 다니려 오기만 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까닭없이 질투했다. 이 집과 정원에서의 삶은 목적과 임무, 내용이 있는 연어삼처럼 이따금 생각되기도 했다. 다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이었다. 그런 식으로 몇십 년이라도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일 당장 그렇게 사는 것을 그만두라고 명령했다면 나는 저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태롭지 않은 순조로운 삶이었다. 반대로 라이오스는 위험한 삶을 살라고 촉구한 니체의 말을 따랐다. 그러나 라이오스는 정작 위험을 두려워했다. 정치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몸에 났을 때마다 그는 거창한 말을 떠벌렸다. 그러나 비밀 무기, 따뜻한 속옷과 화장품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미리 거짓말을 준비하고 호주머니 안에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 삶도 한동안 정말로 위험한 적이 있었다.
라이오스가 내 가까이 있을 때였다. 위험이 지나간 다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 위험이 내 삶의 단 하나 진실한 의미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8.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달리아를 꽃병에 꽂고 테라스의 손님들 옆에 가서 앉았다. 일요일마다 오빠는 우리와 함께 아침을 먹는다. 우리는 오빠를 위해 특별히 테라스나 아니면 날씨가 궂은 날에는 지금 살롱으로 사용하는 옛날 아이들 방에 식탁을 차린다. 그리고 해묵은 커피잔과 영국제 작은 은수전자를 준비한다. 오빠는 52년 전 자신의 세례 기념으로 선물 받은 작은 은수전자의 그림을 따른다. 소박한 취향을 가진 한 열성적인 친지의 선물이었다. 유리잔에는 오빠의 이름이 앙증맞게 새겨져 있다.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티보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오빠는 옛날 소년 시절처럼 식욕이 왕성했다. 오빠는 일요일의 이 아침 식사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아침을 들 때면 어린 시절의 활력이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라이오스가 앙드레에게도 기별을 했어. 오빠는 음식을 입에 가득 문 채 말했다. 뭐라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다. 외출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을랬대. 앙드레가 필요할지 모른다나. 앙드레가 필요하다고? 나는 웃으면서 물었다. 맞지, 티보르? 오빠가 물었다. 오빠는 항상 자신의 말을 남에게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다. 티보르는 못마땅한 듯 말했다. 그래, 맞어. 뭔가 속셈이 있어 그런 것 같아. 마침내 그럴싸한 해답을 찾은 양 티보르의 표정이 밝아졌다.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닐까? 우리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라이오스를 믿고 싶었다. 그런데 티보르의 추측을 듣고 보니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굳은 믿음이 일렁이었다. 20년이라는 세월 후에 돌아온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라이오스는 이곳에 돈을 빚지지 않거나 약속이나 맹세를 어기지 않은 사람이 없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실을 굳이 감수겠는가? 그런데도 이곳에 돌아오는 것이다. 사람 만나는 일이 고통스럽고 가슴 조이며 곤혹스럽기 거지없을 텐데도 돌아오는 것이다. 과거를 직시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힘이 솟고 희망에 넘쳤던가. 갑자기 만남이 두렵지 않았다. 패배의 쓴맛을 본 곳에 수십 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그렇게 쉽사리 돌아올 수는 없는 법이다. 틀림없이 긴 망설임 끝에 어렵사리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거라고 나는 동정심에 가득 차 생각했다. 오랫동안 조절했으며 마침내 결심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혼돈과 방황을 겪었을까.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온갖 의혹을 억누르는 이 허무맹랑한 희망, 귀한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이 찬란한 햇살 앞에서 내 모든 의심은 자취를 감추었다. 라이오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벌써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다. 라이오스가 어떤 사람인지 약점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빚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라이오스가 빚을 갚으려고 행동과 어음으로 빚진 모든 것을 돌려주려고 오기 때문이다. 어느 틈인가 소리 없이 나타나 앞치마 아래로 팔짱을 끼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누누가 나지막이 말했다. 앙드레가 곧 오겠대. 라이오스가 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어. 그 말은 내 희망을 부추겼다. 라이오스는 공정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을 다투어 이야기했다. 오빠는 벌써 시내에서도 다들 라이오스의 귀향에 대해 알고 있다고 흥분해서 말했다. 지난밤 카페에서 어느 재단사가 오빠에게 다가와 그 옛날 라이오스가 지불하지 않은 옷값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라이어스의 설득을 받아 15년 전 주문한 콘크리트 벤치 이야기를 꺼냈다. 계약금을 냈는데도 지금까지 벤치가 배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아무리 들어도 내 추억을 흐리게 할 수 없었다. 라이어스의 과거는 그런 경솔한 짓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게는 전부 한때 철없는 젊은 날 저지르는 실수로만 보였다. 그 사이에 험난한 시절은 지나갔고 라이어스 나이 50살이 넘었다. 이제는 옛날처럼 말로 유인화 하는 나이가 아니었다. 라이어스는 과거를 정산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오는 중이었다. 나는 좀 더 말쑥하게 차려입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오빠는 추억에 빠져 있었다. 라이어스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했어. 티보르, 자네도 잘 알지. 자네와 라이어스가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어. 자네는 라이어스의 눈앞에서 성격 이상이라고 말하고 그 친구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저지른 행패를 모조리 열거했지. 아주 비열한 종자라는 말도 했어. 그러자 라이어스는 울면서 모든 사람을 일일이 껴안고는 작별 인사로 자네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 백 아니 200이었던가? 자네도 기억하지? 아니 그런 기억이 없네. 티버르는 난처한 듯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오빠가 소리쳤다. 자네가 한 푼도 주지 않자 라이어스는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뛰쳐나갔어. 제정신이 아니었지. 바로 이 정원에서 있었던 일일세. 정확히 10년 전이었고 우리는 라이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 그 친구는 대문에서 발걸음을 돌려 다시 왔어. 그리고는 넉살 좋게 기차 싹시 없으니 약간의 잔돈뿐이라며 20만 달라고 했지. 결국 자네는 그 돈을 주고 말았어. 참 배짱 좋은 친구야. 오빠는 신이나 말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먹었다. 그래 주었어. 티보르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왜 주면 안 되나? 나는 줄 수 있는데도 주지 말라는 말을 납득할 수 없어. 그리고 라이어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 티보르는 생각이 많은 듯 말하고 지붕을 올려다 보았다. 라이어스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건 늑대에게 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아. 오빠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네는 나를 이해 못해. 티보르의 얼굴이 붉어졌다. 티보르는 자신의 역할, 판결을 내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재판관의 역할과 갈등을 빚게 되면 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수하는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했다. 재판관으로서 진실을 말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자네는 나를 이해 못해. 고집스럽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라이어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 중요한 건 의도야. 그런데 라이어스의 의도는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지. 어느 파티에서 그 친구가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상당히 많은 액수였지.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던 우리 직원 한 명에게 다음날 그 돈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 잠깐,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인도주의자인 척 하는 것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야. 하지만 라이어스 자신도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였어. 만기가 된 어음이 여러 장 있었거든.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 말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음이었다는 뜻이야. 술김에 빌려서 다음날 냉정한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이면 충분히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 게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오빠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티보르는 말하고 버릇대로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는 것 같았다. 누누가 말했다. 정신들 차려. 라이어스가 무엇 때문에 오겠어? 하긴 아무리 정신 바짝 차려도 다 소용없어. 티보르는 또 돈을 집어줄걸?
아니, 이제는 그런 일 다시 없을 겁니다. 티보르는 웃으면서 말하고 고개를 저었다. 누누는 어깨를 으쓱했다. 틀림없이 다시 줄걸? 마지막에 그랬던 것처럼 조금, 한 20, 안 줄 수가 없어. 왜요? 깜짝 놀란 오빠가 샘이 나는지 물었다. 라이오스가 더 강하기 때문이지. 누누는 태연하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다 말고 비틀거리는 몸을 애써 가누었다. 환영 비슷한 것이 보였어였다. 지난 일이 눈앞의 어떤 현실보다도 뚜렷이 떠올랐다. 정원, 우리가 라이오스를 기다리고 있는 정원이 보였다. 우람한 물풀의 나무 아래 20년 젊은 우리가 서 있다. 우리의 심장은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가을날의 말벌들처럼 성난 말들이 허공을 가르고 소용돌이 친다. 그때도 가을, 9월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뿌연 대기는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차 있다. 20년 젊은 우리는 친지와 친구, 그리고 잘 모르는 낯선 이들이다. 한가운데 라이오스가 범행 현장에서 잡힌 도둑처럼 서 있다. 묵묵히 눈을 깜빡거리고 이따금 안경을 벗어 닦으며 흥분한 사람들 한가운데 외톨이가 되어 서 있다. 승부에 지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판결이 내리는 동안 서서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처럼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다 라이오스는 사람들 틈을 뚫고 홀연히 사라졌으며 우리는 밀랍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하루하루 살았다. 흑개비 같은 삶이었다. 라이오스 앞에서 불타올랐던 분노와 투쟁이 우리 삶의 진실한 알맹이였기 때문이다. 그때 정원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인 라이오스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모두 그때처럼 격렬하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과거의 의상, 삶의 의상처럼 보이는 연보라빛 원피스를 입었다. 인간은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 자신만의 고유한 태도와 특유의 힘으로 상대방에게서 특별한 형태의 삶의 감정을 불어일으킨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모두는 라이오스의 일부였고 그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었다. 라이오스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은 달라졌으며 보다 어수선하고 위태로워졌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과거의 의상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라이오스는 시간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삶의 격렬함까지 되돌려 주었다. 나는 라이오스가 변하지 않았고 누누의 말이 오르며 우리가 그에게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나 자신의 삶이든 다른 사람의 삶이든 삶의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라이오스, 거짓 투승이 라이오스를 통해서만 이 진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원이 친지와 친구들로 가득 찼다.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갑자기 나는 침착해졌다. 라이오스는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돌아왔으며 우리도 다른 도리가 없어 라이오스를 맞아들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처럼 그에게도 모든 게 불편하고 거북하며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9.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얼음물처럼 갑자기 거지없는 현실이 이 환영에서 나를 깨웠다. 라이오스가 도착했다. 티보르와 오빠, 앙드레가 숨을 거두는 시각까지 두고두고 이야기할 날의 막이 올랐다. 그들은 기억을 부풀리고 혼동하고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일을 빠뜨리며 언제까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그날의 일을 되도록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생각이다. 내가 이 방문의 진실한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것은 유랑공마단의 막이 오르는 것처럼 시작되었다. 그리고 퇴장, 아니 퇴장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끝났기 때문이다. 라이오스는 떠났고 인생의 한마당 그날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살았다.
라이어스는 공마단 단원과 무대 도구를 몽땅 끌고 왔다.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부터 이곳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거의 버스만한 붉은색의 초대형 자동차였다. 내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기다렸지만 도착하는 순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서없이 널어놓은 오빠의 이야기와 신중하게 각색한 티볼의 이야기를 토대로 짜 맞출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에서 맨 먼저 별스런 옷차림의 처음 보는 젊은이가 내렸다고 한다. 그 젊은이는 털이 노랗고 코가 사자처럼 생긴 개를 발에 안고 있었다. 개는 값비싼 티벳 순종 같았는데 험상궂게 생긴 것이 사람을 잘 물 것처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중년 부인이 차에서 내렸다. 중년 부인은 가죽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에파와 가보르가 내렸고 마지막으로 조수석에서 라이오스가 내렸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에 어리둥절하여 냉큼 손님들에게 달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다들 못 박힌 듯 꼼짝 않고 서서 붉은 자동차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라이오스는 운전사와 흥정을 하는 것 같더니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로 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티보르를 알아보고 인사도 하기 전에 말했다. 티보르, 어서 20만 주게. 운전사가 기름을 채워야 하는데 마침 잔돈이 하나도 없어. 모두들 예상했던 말이어서 항변하는 사람도 화를 내는 사람도 없었다. 다들 스무에선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법에 걸린 듯 서 있었다. 그때와 같은 나무 아래였고 또 그때처럼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라이오스가 떠나면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느끼고 침묵했다. 티보르는 말없이 지폐를 내밀었다. 대사가 없는 무대 위의 배우들처럼 다들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라이오스는 운전사에게 돈을 건네주고 정원으로 돌아와 같이 온 사람들을 소개했다. 그날은 그렇게 막이 올랐다. 나중에 나는 그때 정원에서의 일이 각본에 의한 연극이 아니었나 여러 번 되짚어 보았다.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의도적으로 미리 준비한 각본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라이오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동안은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거나 화를 돋우지만 결국 다들 식상해서 고개를 돌리는 저질 코미디언, 허풍선이로 정체가 드러나 내쫓겼을 것이다. 미리 계산하여 꾸며낸 것은 언제나 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라이오스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라이오스가 순간순간 연출하는 즉흥적인 각본들은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함께 즐겼으며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진심으로 웃고 놀라고 박수를 쳤다. 라이오스는 이 세상은 연극이다 라고 시작하는 셰익스피어 연극의 대사를 자주 인용했다. 그리고 유행하는 의상을 입고 대사를 외우지 않은 채 언제나 주인공으로 이 연극에 등장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도 연극을 연출하고 대사를 읊으면서 즐기는 것이 눈에 역력했다. 먼저 두 아이들을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연극을 하는 듯한 몸짓으로 소개했다. 첫 마디부터 비탄과 한탄이 넘쳤다. 여기 이 고아들은 라이오스는 그 사이에 어른으로 자란 두 아이를 티보르와 오빠에게 소개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가보르는 뚱한 얼굴에 지루한 양 눈을 깜빡거렸고 어딘지 모르게 음흉해 보였다. 유행의 첨단을 긋는 스포티한 옷차림의 에파는 세련되어 보였으며 말 그대로 작은 숙녀였다. 이 작은 숙녀는 목에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무언가에 기분이 상한 듯 심술궂은 표정이었지만 기대에 차 미소지었다.
여기 이 고아들은 언니의 아이들을 소개하는 라이엇의 몸짓과 눈빛에 동정하는 마음이 넘쳤다. 사실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라 반고아였으며 가혹한 운명보다 더 강인해 보였다. 두 아이는 다행히도 건강하게 살아서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런 일들을 전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황한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시선을 내리떴고 아이들이 떠날 때까지 내리뜬 시선을 들지 못했다. 라이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내세웠다. 신과 인간에게 버림받아 거리를 헤매던 불쌍한 아이들인 양 앞에서 보여주고 옆에서 보여주었다. 마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티보르나 누누 아니면 내가 떠맡아야 할 것 같았다. 말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에파와 가보르를 소개하는 어조에서 이러한 요구가 느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원에 있던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두 젊은 남녀, 말쑥한 옷차림에 왠지 노련하고 세상사에 밝아 보이는 두 젊은 사람에게 정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으며 또 그럴 권리도 있는 사람과 빵이나 감정을 같이 나누는 식의 책임을 실제로 져야 할 것 같았다. 두 고아는 보아하니 라이어스의 연출에 익숙한 양 기대에 찬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이 시호 앞에서 도망갈 길은 없으며 모든 것이 프로그램대로 진행되어 박수갈채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듯이 보였다. 라이어스는 불어 잠시 뜸을 들었고 그 사이에 우리는 고아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런 다음 옛날 습관대로 두 번의 헛기침에 이어 빠른 속도로 그의 마술이 펼쳐졌다. 그날 오전 내내 라이어스의 마술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라이어스는 흥분해 있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입맞추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라이어스는 믿기지 않을 놀라운 기억력으로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었다. 모두들 심지어 누누까지도 마술에 현혹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 숨을 멈추고 연극을 지켜보았을 뿐이다. 라이어스가 누누의 양볼에 입을 맞추었고 그 뒤를 이어 지갑에서 모 정부 부서의 국장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꺼냈다. 편지에서 고위 관리는 친애하는 친구 라이어스에게 누누를 우체국 정식 직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청원하는 라이어스의 편지를 받았으며 일이 성사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확약했다. 나도 그 편지를 직접 보았다. 관용 편지지 직인 그리고 위편 왼쪽 구석에 고상한 필처로 국장이라는 직함이 씌어 있었다. 편지가 진짜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라이어스가 정말로 누누를 위해 애를 쓴 것이다. 다만 이 일에 대한 약속을 15년 전에 했으며 누누의 나이 칠순을 바라보고 있고 우체국 정식 직원에 대한 꿈을 오래전에 포기했다는 사실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제 그러한 일은 누누에게 무리고 그녀의 나이에는 그렇게 책임있는 업무에 고용될 수도 없으며 라이어스의 고매한 행위가 너무 늦었다는 것, 정확하게 15년 늦었다는 말은 입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눈을 빛내며 의기양양하여 라이어스와 누누를 에워쌌다. 티보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만족한 듯 번쩍이는 티보르의 안경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보라구,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라이어스가 약속을 지키잖아. 오빠는 당황하여 미소 지었다. 그러나 이 순간 오빠도 라이어스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고향 오브란트에서 30년 동안 우체국 임시 직원으로 일하며 정식 직원으로 임명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누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희망이 차츰 물거품이 되어갈 무렵 우리에게 왔고 경력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묻었다. 이제 누누는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이 씌어있는 편지를 읽었다. 고위 관리는 구체적인 약속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며 누누의 일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가능성을 알아보겠다고 알렸을 뿐이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러나 누누는 울먹이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였다. 고맙구먼 라이오스. 이제 너무 늦었어. 그래도 아주 행복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이오스가 말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라이오스는 정부 부처의 국장뿐 아니라 하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인지라 모든 일, 심지어는 나이나 죽음 같은 일도 조용히 자신에게 맡길 수 있다는 듯이 아주 대범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감동하였다. 그런 다음 모두들 서로 앞을 다투어 이야기했다. 앙드레도 어느 틈엔가 와 있었다. 앙드레는 좀 개면적은 듯 돌 벤치 옆 뒤편에 물러서 있었다.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라이오스의 요청에 못 이겨 공식적인 일로 왔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제 라이오스는 신이 났다. 사람들을 이리 밀고 저리 당겨 삼삼오오 무리를 짓게 했다. 그가 기쁨에 넘쳐 화해하는 제외의 감동적인 광경을 즉석에서 몇 마디 어설픈 말로 연출하는 동안 만남의 진실한 의미와 내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드라마 같은 분위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모두 귀를 기울이고 당황하여 미소 지었다.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앙드레도 마찬가지였다.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으며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물이나 상징으로 가져온 것 같았다. 가방은 앙드레가 자유의사로 오지 않았으며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다들 라이오스가 와서 무척 기쁘며 이 만남을 같이 할 수 있어 가슴 벅차하는 것을 얼굴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 나는 정원 울타리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노래를 불렀더라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흥분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세세한 일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나중에 저녁 무렵에야 우리는 정신이 들었으며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떠돌이 인도 마술사의 마법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다. 10. 손님들은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아 누누가 준비한 간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어딘지 모르게 다들 불만스러웠다. 오로지 라이오스가 부리는 마술 때문에 불만스러운 분위기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연극 대사였다. 시간마다 공연 내용이 달라졌다. 첫 번째 장면, 식사에 이어 정원 구경, 어느 구석에선가 분위기가 시들해지면 훌륭한 감독 라이오스는 이내 눈치를 채고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추었다. 그러다 마침내 라이오스와 나 단둘이 정원에 남았다. 테라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잊은 들뜬 목소리였다. 오빠는 누구보다도 먼저 라이오스의 마술에 넘어가 모든 의심을 잊은 첫 번째 사람이다. 이제 오빠는 라이오스가 말하는 친숙하고 따스한 햇볕에 행복하게 도취되었다. 라이오스가 나한테 한 첫 마디는 이제 우리 모든 일을 바로잡읍시다 라는 말이었다. 가슴이 불안하게 방망이질을 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돌벤치 옆 나무 아래 마주보고 서 있었다. 옛날 그 돌벤치에 앉아 라이오스는 내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가. 처음으로 그 남자를 눈여겨보았다. 라이오스가 애처롭게 느껴졌다. 새로운 방법이나 구상을 이해할 수 없어 시대에 뒤떨어진 기교나 애교스런 눈속임을 고집하는 늙은 사진사나 정치가처럼 보였다. 아니면 맹수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늙은 사육사 같기도 했다. 입고 있는 양복도 이상하게 시대에 뒤져 보였다.
길을 쓰고 요행을 쫓으려 하는데도 원하는 대로 요행에 따라 우아하게 옷을 입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방해하는 것 같았다. 넥타이는 양복이나 외모, 계절에 맞지 않아 눈에 띄었으며 조금도 몸을 쫓는 사람답지 않았다. 밝은색 양복은 잡지에 실린 외국 영화 제작업자들이 입는 것 같은 헐렁한 최신식 양복이었다. 모든 것, 심지어는 구두와 모자마저도 새 것 같았으며 전부 어슬프고 어색해 보였다. 마음이 아팠다. 차라리 절망하고 낙담하여 초라한 행색으로 왔더라면 그런 안쓰는 마음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라이오스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멋쩍게도 쾌활한 척 애쓰는 모습은 마음을 아리게 했다. 가여운 라이오스. 앉아요 라이오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죠?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다성하게 말했다. 이제 그가 두렵지 않았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자 내 마음은 만족스럽기보다 동정심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가 머리를 염색하거나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와 같은 심정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라이오스를 책망하고 싶었다. 그의 현재와 과거를 진지하게 꾸짖고 싶었다. 그러나 가혹하고 싶지는 않았다. 갑자기 내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어른처럼 느껴졌다. 라이오스는 어른으로 다 자라지 못하고 어느 성장 단계에서 멈춰 있었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슬프게도 특별한 목적의식 없는 쾌활하고 금방진 법학도에서 그냥 나이만 먹어버린 것 같았다. 라이오스의 눈빛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때처럼 투명한 잿빛이었으며 불안하게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는 가느다란 담배를 피웠다. 핏줄이 붉어져 나온 손은 유난히 주름살이 많았으며 쉴 새 없이 떨렸다. 라이오스도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무리 뽐내고 과시해 보았자 다 부질없고 무의미한 짓이며 내가 자신의 술술을 꿰뚫고 있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양 냉정하고 침착한 시선이었다. 말로 하든 하지 않든 이제는 진실을 책임져야 했다. 도말할 것 없이 라이오스는 첫 마디부터가 거짓말로 시작했다. 이제 모든 일을 바로잡을 생각이요.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무엇을 바로잡을 생각인가요? 라이오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웃음이 나왔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는 사람 사이에서 그 무엇도 바로잡을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돌 벤치에 앉아있는 순간 이 절망적인 진실이 머리를 스쳤다. 누구나 허점을 메우고 잘못을 고쳐가면서 한평생 삶을 엮어나간다. 그러다 가끔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잘못과 우연으로 엮어진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제 라이오스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과거로부터 불쑥 나타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소나 동정을 받을 뿐이다. 시간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라이오스, 다 있어요. 우리는 물론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 무척 기뻐요. 당신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 좋아요. 지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어요. 이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나 자신도 그 순간에 미혹되어 있었으며 내가 한 첫 마디도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이 덜떠 제정신이 아닐 때만 과거는 의미가 없으며 라이오스가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거짓을 느끼고 시선을 내리며 발 아래 자갈을 응시했다. 둘 다 대범한 척 호언장담으로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나는 솟구치는 증오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라이오스를 공격했다. 사리를 분명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위장하지는 않았다. 오롯이 그것 때문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소리 속에 말했다. 테라스에서 우리말을 엿들을까 두려웠다. 그렇소. 라이오스는 기침을 하며 말했다. 오로지 그것 때문에 오지는 않았소. 에스터, 나는 죽기 전에 당신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 나는 당신하고 할 이야기 없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대담하게 말했다. 이제 나한테는 필요한 게 없어. 라이오스는 내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당신한테 줄 게 있어. 자, 보아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어. 20년.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 20년이 여러 번 남아있지 않소. 잘해야 한 번. 20년 세월에 모든 것은 보다 투명하게 순수해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왜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 참 듣기 거북하네요. 내 목이 쉬어 있었다. 듣기 거북하고 우스워요. 한때 서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여기 돌벤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다니. 아니, 라이오스, 미래는 없어요. 우리 두 사람에게는 없다는 뜻이에요. 현실로 돌아와요. 당신이 모르는 것, 일종의 겸허한 품위, 존재의 품위라는 것이 있어요. 굴욕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남부끄러운 일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속셈이 뭐지요? 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짐을 꾸려 사람과 동물들을 끌어모으고 하느님이라도 되듯이 거창한 말을 늘어놓으며 나팔소리 요란하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잘 알아요. 나는 침착하게 우스꽝스럽게도 엄숙하게 미리 준비한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사실은 단 한마디도 준비하지 않았었다.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 한 시각도 믿지 않았으며 라이오스를 부둥켜 안을 생각도 다툴 생각도 없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원했던가. 가능하다면 모든 것에 초연하고 싶었다. 그가 왔다는 것, 이곳에 있다는 건 알 수 없는 삶의 뜻이었다. 저 사람은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왔으며 그런 다음 다시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우리는 예전처럼 살아가겠지. 이제는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느끼며 자신감에 차 오만하게 라이오스를 바라보았다. 이제 옛날처럼 감정을 믿기로 나를 자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대화를 시작하고 나를 사로잡은 흥분이 결코 초연함은 아니었으며 라이오스를 향한 적대감이 서로를 이어주는 끈의 표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끈, 달빛 어린 추억의 끈은 아니었다. 진실이 문제였다. 그렇게 많은 거짓이 있었다면 이제는 절실하게 진실을 붙잡아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불쑥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줄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아삭하고 망가뜨린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맞소. 예상했던 대답이 흘러나왔다. 라이오스는 투명한 잿빛 눈으로 요요히 나를 바라보더니 시선을 돌려 허공을 응시했다. 시험을 잘 보았다고 칭찬받아 즐거워하는 어린아이 같은 말투였다. 그 순간 소름이 끼쳤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라이오스는 정원을 돌아보고 건축사처럼 냉정하게 감정하는 눈초리로 집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저기 덧창이 닫힌 위층 방에서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니요. 어이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래층 지금 누누가 거처하는 거실에서 돌아가셨어요. 재미있군. 그걸 있다니. 라이오스는 담배를 훌쩍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콘크리트 벽을 만져보았다. 좀 습기가 찼군.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았다. 작년에 집을 수리했어요.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라이오스는 돌벤치로 돌아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하여 실눈을 뜨고 서로를 응시하였다.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경외심으로 넘쳤다. 물어볼 말이 있어, 에스터. 라이어스가 목소리를 낮추어 진지하게 말했다. 이 한 가지는 꼭 물어보고 싶소. 눈을 감았다.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어지럽고 몇 초 동안 눈앞이 핑 돌았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이제 물어볼 말이 있다니. 맙소사, 이제 묻겠다니.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말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아니면 내가 비겁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이 대답을 하라는 말이겠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를 바라보았다. 대답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에스터, 말해줄 수 있겠소? 이 집을 담보로 빚을 지지는 않았소? 라이오스는 소리 죽여 간절히 물었다. 11. 오전에 있었던 일들, 적어도 이 말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기억이 희미하다. 앙드레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당황한 라이오스는 잘난 척 으스대며 허풍을 늘어놓았다.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려는 듯 보였으며 곧바로 높은 목소리로 시작하였다. 짐짓 기분 좋은 척 우쭐대었지만 앙드레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옛 친구라도 만난 것 같은 어조였다. 라이오스는 앙드레의 팔을 잡고 재담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품위에 못 미치는 집을 찾아온 반가운 귀한 손님처럼 굴었다. 앙드레는 묵묵히 라이오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앙드레는 이 세상에서 라이오스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라이오스가 부리는 온갖 술수에 끄덕없었다. 라이오스 자신도 알듯이 사람이나 동물, 사물들까지 사로잡는 마법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앙드레는 마술사의 술수, 커튼 뒤의 비밀 장치를 다 아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라이오스가 마술을 부려 모자 속에서 국기를 꺼내거나 식탁 위의 과일 접시를 종적 없이 사라지게 해도 놀라지 않을 사람이다. 앙드레는 전문가처럼 흥미있는 표정으로 라이오스를 주시했다. 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 또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묻는 것 같았다. 라이오스는 프로그램을 하나 끝낼 때마다 잠깐 숨을 돌렸다. 그러고는 눈을 깜빡거리며 앙드레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라이오스가 안간힘을 쓰는 것이 눈에 보였다. 티보르와 오빠는 근사한 공연에 정신을 잃었다. 오후가 되어서 뒤늦게야 한 일이지만 에파도 아버지가 쩔쩔매는 것을 눈치챘을 정도였다. 앙드레는 라이오스를 언제든지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간단 명료한 부동의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조금도 조롱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주 무뚝뚝하지도 않았다. 그래 라이오스, 자네가 왔구먼. 앙드레가 말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라이오스는 당황하여 웃었다. 제외하고 처음 몇 분 동안 이 불편한 증이만 없었다면 그는 더 종횡무진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빠른 등기 우편으로 앙드레를 부른 사람은 라이오스였다. 앙드레의 호주머니 안에는 그 편지가 들어있었다. 앙드레는 정원 한가운데 말없이 버티고 서서 라이오스의 말을 들었다. 오만하지 않고 호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너무 자신감에 차있어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기 꺼리는 듯이 보였다. 집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눈빛 하나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면 라이오스는 즉시 입을 다물고 꽁무니를 빼며 연극의 막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오스는 이 거북한 증인이 꼭 필요한 듯 했다. 오랜 망설임 끝에 마침내 진실을 직시하기로 결심한 것일까? 라이오스에게 앙드레는 언제나 진실, 피할 수 없는 재판관이면서 증인, 마술이 먹혀들지 않는 무자비한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해결을 짓자, 이렇게 혼잣말을 했을까? 어쨌든 라이오스는 노년에 접어든 앙드레를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앙드레는 최근 3, 4년 사이에
갑자기 나이가 부쩍 들어 보였다. 투박하고 무거운 성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수수께끼 같은 저항력, 성직자 같은 거리감과 비평하는 듯한 침묵, 젊은 시절부터 지녔던 이러한 특성들은 몇 년 전부터 앙드레와 접촉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딪히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렇다고 앙드레가 불친절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같이 있으면 이 세상의 떳떳하지 못한 일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발설하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앙드레의 선량함은 투박하고 소심하고 어리숙했다. 앙드레는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라이오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라이오스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사면을 내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세월이 지난 뒤 만나 처음 나눈 인사말, 그래 라이오스라는 말은 경멸하는 것도 오만하거나 근엄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라이오스가 불안해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라이오스는 괜히 두리번거리고 몸을 흔들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배역이 정해졌다. 농작물이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런 다음 앙드레는 이제 충분히 보고 들었다는 듯이 어깨를 움찔하더니 돌벤치에 앉아 노인네처럼 배 위로 팔짱을 꼈다. 내가 라이오스에게 집의 매매를 위임하려는 서류를 작성한 그날 오후 늦게까지 앙드레는 손님하고 더 이상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물론 우리 모두는 라이오스가 내 삶,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누누의 삶과 내 노년의 안식을 빼앗으려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은 우리 뒤쪽에 높이 솟아 있었다. 세월에 씻겨 좀 낡긴 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다. 집은 라이오스가 아사가시 않은 마지막 재산이었으며 이제 그것을 가지러 온 것이다. 전보를 받은 순간 나는 라이오스가 집 문제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것은 따로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냥 아는 법이다. 그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뿐이다. 앙드레도 티보르도 다 알고 있었다. 나중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맥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라이오스에게 항복한 것에 놀랐다. 그리고 세상에는 적당한 해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옛날 15년 전 시작한 것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았다. 라이오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집이 좀 습기 찬 것을 확인하고는 해결 지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질구레한 일에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듯 곧바로 화제를 돌렸다. 티보르와 오빠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한 채 라이오스 옆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점심 식사하기 전 옛날 라이오스의 단골 양복점 주인이 나타났다. 양복점 주인은 민망한 듯 몸을 굽혀 절했으며 25년 묵은 계산서를 라이오스에게 내밀었다. 라이오스는 그를 포옹한 다음 보냈다. 남자들은 압생트 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라이오스가 풀어가는 일화에 배꼽을 쥐고 웃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최고의 기분이었다. 12. 나는 생면부지의 그 여인이 왜 함께 왔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라이오스의 연인일 리는 만무했다.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또 별로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빨간 자동차에서 맨 먼저 내린 젊은이는 몇 마디 판에 박은 인사말을 웅얼거리더니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오로지 사자처럼 생긴 개를 돌보는 데 정신을 집중했다. 이 젊은이가 그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왠지 전부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다. 젊은이는 밝은 금발이었다. 너무 밝은 금발이어서 그의 얼굴이 벌거벗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썹은 얼굴 색과 구분이 되지 않았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젊은이는 쉴 새 없이 눈을 깜빡거렸다. 머리는 늙은 흑인처럼 복슬복슬한 곱슬머리였다. 나중에 그는
지 푸른색 안경을 쓰고 어두운 안경을 뒤로 완전히 사라졌다. 저녁 무렵에야 나는 그 젊은이가 에파의 약혼자이며 악센트가 엉망인 프랑스 낱말을 섞어 말하는 그 잘난 부인이 몇 년 전부터 라이엇의 집안 살림을 맡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이런저런 일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챌 수 없었다. 아이들이 올가라고 부르는 그 여자는 어딘지 불안하고 슬퍼 보였다. 올가는 우리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으며 간식을 먹는 자리에서 말없이 양산을 이리저리 돌리든지 접시를 멍하니 응시했다. 모험을 쫓는 여자인 듯 했다. 그러나 불만에 찬 모험가이며 사실은 모험을 쫓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뜨개질이나 도자기 같은 조용한 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가는 이따금 입을 찡그려 씁쓸한 미소를 지었으며 남자의 치아 같은 노을은 이를 드러냈다. 마침내 올가와 마주 섰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거두고 냉정한 눈빛으로 서로 불신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올가의 옷과 염색한 노란 머리에서 달콤한 향수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다. 친애하는 에스터, 올가가 말했다. 나는 거부하는 몸짓으로 크게 말했다. 부인, 그러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늦은 아침 그 시각에 집이 부유하는 듯 했다. 마치 빛을 반사시켜 만든 집처럼 어른어른 거렸다. 문들이 닫히고 라이어스가 상자 안에서 거북이 한 마리를 꺼냈다. 그는 그 짐승이 음악을 듣는 모습이라든지 휘파람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었다. 거북이는 주름투성이 목을 길게 쭉 뻗고 쇳소리를 내어 신호를 했다. 그 파충류는 희귀한 명물, 무대 장식, 라이엇의 비길 데 없는 조련술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거북이 쇼는 대성공이었다. 다들 열광하여 박수를 쳤고 진지한 앙드레조차 호기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 다음 라이엇은 선물을 나누었다. 오빠에게는 손목시계, 노누에게는 두 종류의 가죽으로 장정한 희귀한 프랑스 시집을 선물했다. 시집에 증정의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노누가 프랑스어를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앙드레와 티보르는 값비싼 외국산 옆 궐련, 나는 도톰한 연보랏빛 실크 스카프를 받았다. 흥분이 절정에 이르렀다. 정원 울타리 밖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향긋한 요리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향연의 냄새였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식탁을 차리는 소리, 바쁘게 오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접시, 손님들이 식사하며 소리 죽여 나누는 대화, 열광한 외침, 흥을 돋우는 음악과 더불어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향연 같은 근사한 삶, 집안 분위기가 그랬다. 낯선 부인은 구석에 앉아 따분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낯선 부인은 남편과 헤어지기 8년 전에 라이엇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부인의 아들은 공무원이었다. 어느 관청,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자 같은 사람들을 그때까지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 간혹 잡지를 뒤적이다가 오늘날의 젊은이들 아니면 적어도 그 한 부류를 사진에서 보고 탐복하기는 했다. 어깨가 넓은 옷을 입고 오후에 호텔의 홀에서 춤을 추거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젊은이들 아니면 무릎 위까지 올라가는 미니스커트 차림의 젊은 여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질주하는 오토바이족들, 그들과는 다른 젊은이, 보다 순수한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사진의 젊은이들은 세태를 풍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왠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 낯선 부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한 사람들과 부딪히면 느끼는 혼란과 무력감에서 나하고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런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오토바이를 몰거나 몸을 뒤틀며 춤을 추는 사람들, 이들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고 우리 부모님하고 내가 사회와 맺은 협정을 살짝 벗어나는 인물들이다. 그 젊은이에게도 일상생활의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었다. 소설의 주인공이 아닐까? 그렇다면 추리소설의 주인공이었다. 그 젊은이는 별로 입을 열지 않았으며 어쩌다 말을 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처럼 낱말을 또박또박 발음했다. 젊은이도 어머니처럼 슬퍼 보였다. 두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황당하게 모욕적으로 생판 났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젊은이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지 않았다. 왼쪽 손목에 가느다란 금팔찌를 차고 있었을 뿐 그가 이따금 누군가를 한 대 치려는 듯이 왼손을 높이 치켜들면 팔찌가 팔을 따라 번번이 아래쪽으로 미끄러졌다. 나중에 그 젊은이가 얼마 전 30살이 되었으며 어느 정당의 사무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한다는 말을 들었다. 허나 그가 지푸른색의 안경을 벗고 광채 없는 눈으로 방 안의 사람들과 가구들을 둘러보면 라이오스보다 나이 들어 보였다. 저런 사람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나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러나 그가 모인 사람들을 유심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벨라, 별다른 의미 없는 흔해 빠진 이름. 내 안의 무엇인가가 동의하거나 반박하면서 언제나 이름에 강하게 반응했다. 불공정하고 성숙하지 못한 감정이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세계와 우리의 관계, 우리의 호감과 적대감을 결정짓는다. 나는 그 젊은이에게 오래 신경 쓸 수 없었다. 점심을 들기 전 젊은이의 어머니 올가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가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지상과 천상의 온갖 힘을 동원하여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고발이 이야기의 요지였다. 올가는 교과서를 암송하듯이 여자와 남자, 친지와 연인, 아이와 남편들에 대한 비난을 완벽한 문장으로 엮어 주저리 주저리 읊었다. 다들 그녀를 속이고 그녀의 뜻을 어기고 결국 그녀를 버렸다는 것이다.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것이 고발의 핵심이었다. 정신나간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올가는 벼랑간 밑도 끝도 없이 라이오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주 친밀하면서도 냉소적인 어조여서 듣고 있기가 거북했다. 라이오스가 이 정체불명의 천박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내 집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굴욕감을 느꼈다. 어쨌든 지켜야 할 품이라는 것이 있다. 나는 연보랏빛 실크 스카프를 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올가는 태연히 말했다. 앞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잘 알게 되지 않을까요, 에스터? 올가는 담뱃불을 붙이더니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결정한 듯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요요히 나를 응시했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나로서는 따르는 도리밖에 없다는 태도였다. 13. 나는 여기에 세 번의 대화를 기록해야 한다. 에파와 라이오스 그리고 직업상 불려온 앙드레와 차례로 대면하는 것으로 그날 오후는 지나갔다. 점심을 먹은 뒤 손님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라이오스는 자기 집 안방에 있으며 몸에 밴 습관을 하루라도 단념할 수 없는 양
당연하게 한숨 붙이러 갔다. 가보로와 낯선 손님들은 옛 성터와 교회, 주변 경치를 구경하러 차를 타고 떠났다. 이 일행은 해가 져서야 돌아왔다. 에파는 점심을 물린 뒤 곧장 내 방으로 올라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에파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에파는 맑고 고요한 푸른 눈으로 내 시선에 응답했다. 이모, 나 좀 도와주세요. 이었고 에파가 말문을 열었다. 이모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에파의 목소리는 초등학생처럼 여리고 높았으며 노래하는 듯 했다. 키는 내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나는 에파를 안았다. 그러나 순간 너무 감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에파가 쭈뼛거리며 팔에서 빠져나갔을 때 내심 기뻤다. 에파는 서랍장 쪽으로 걸어가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기침을 하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개면적은 듯 서랍장 위의 물건들과 사진들을 훑어보았다. 중국 사람들이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절을 하는 제단처럼 그 반지르르한 서랍장 위는 나한테 성스러운 곳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옆에 서서 에파가 눈으로 하나하나 더듬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기 어머니가 있어요. 반가운 듯 소리 죽여 말하였다. 참 예뻐요. 저보다 젊은 것 같아요. 사진에서 18살의 언니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오동통한 몸매에 당시 유행하던 레이스 달린 하얀 원피스를 입고 끝매는 검정 부츠를 신고 있었다. 둥글게 말아올린 머리가 이마를 덮고 손에는 꽃과 부채를 들고 있었다. 장중한 분위기의 사진으로 어딘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았다. 무엇인가를 묻는 듯한 까만 눈에서만 분노에 찬 정열적인 훗날의 언니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엄마를 기억하니? 이렇게 물으며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어려운 푸시요. 누군가가 어두운 방 안에 들어와 제게 몸을 굽혔고 따사하고 친숙한 냄새가 났어요. 그게 전부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는 겨우 3살이었어요. 3살 반. 나는 당황하여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모는 뚜렷이 기억나요. 이모는 늘 제 뒤를 쫓아다니며 옷과 머리를 매만져 주시고 바쁘게 이방저방을 오고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도 사라지셨죠. 이모, 그때 왜 떠나셨어요? 그만, 그 문제는 그만두자, 에파. 내가 이해하기는 아직 일러. 제가 이해하기는 아직 이르다고요? 에파는 일부러 길게 느려 빼노래하는 듯한 소리로 웃었다. 그래서 에파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자신감 있게 들렸다. 사랑스러운 이모, 이모는 지금도 엄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에파는 오만하게 동정하는 말투로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어른처럼 내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나를 소파에 데려가 앉혔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이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언니의 딸, 언니와 라이오스의 딸,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질투심이 거세게 불타올랐다. 스스로 놀랄 정도였다. 질투에 사로잡힌 목소리가 내 안에서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싶지는 않았다. 저 아이는 내 딸일 수도 있었어. 너의 딸, 내 삶의 알맹이. 저 아이는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감정에 북받쳐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감정이 수치심보다 강한 순간이었다. 나는 오래 간직해온 비밀을 내보였으며 내 오욕과 마음속의 싸움을 매정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딸일 수도 있었던 젊은 처녀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었고 자신감에 찬 냉정한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이모는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버지와 같이 지내기는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모 말고는 아버지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이모도 잘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우리 오빠와 나도 있었잖아요. 이모는 우리를 그냥 운명의 손에 떠맡겼어요. 그것은 두 아이를 집 밖으로 내모는 거나 다름없었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침묵을 지키자 에파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복수심 때문이었어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죠? 아기를 품고 복수심에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이모는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유일한 사람, 아버지가 사랑하신 유일한 여자였죠. 아니요, 이모.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적어도 이모나 아버지만큼은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어린 시절에 생각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죠. 그렇게 특별히 즐거운 어린 시절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땠는지 이모도 알고 계신가요? 원한다면 다 들려드릴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모가 우리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있는 힘껏 도와주고 싶구나. 나는 몸을 똑바로 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다시 진정되었다.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에파, 내 아버지는 아주 남다르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들은 다 기억하지 못할 거야. 너도 아버지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잘 알고 있겠지? 아버지를 헐떠들려 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단다. 천성이. 저도 알아요. 아버지는 현실을 기억 못하셔요. 시인 같아요. 그래. 마음이 한결 놓였다. 시인일지도 모르지. 내 아버지 머릿속에서 현실은 언제나 희미해진단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아버지는 제대로 기억을 못하셔. 내가 말하는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지. 그런데 복수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뜬구름 같은 소리야. 하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 나는 누구에게도 변명할 일이 없어. 하지만 편지를 읽었어요. 에파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말문이 막힌 사람은 나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편지? 놀라 물었다. 편지 말이에요, 이모. 에파는 힘주어 말했다. 아버지가 그때 이모에게 쓰신 편지 세 통 말이에요. 이모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순전히 이모 때문에 외갓집에 들리셨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도망치자고 이모에게 간청하셨어요. 아버지 당신의 성격, 그리고 아버지보다 강하고 이모를 증오한 우리 어머니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이모, 우리 어머니가 이모를 증오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모가 더 젊어서 아니면 더 예쁘고 천진했기 때문에? 이모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에파, 도대체 무슨 이야기니? 나는 큰 소리로 외치며 에파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무슨 편지? 웬 엉뚱한 소리니? 에파는 팔을 뿌리쳤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가녀린 손으로 이마의 머리를 쓸어 올리며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왜 거짓말을 하시지요? 차갑고 단호하게 물어왔다. 나는 여태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어. 에파는 어깨를 움찔했다. 제가 직접 편지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예심판사처럼 팔짱을 꼈다. 편지는 오랜 동안 장롱, 이모가 숨겨둔 어머니의 옷장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이모도 아시잖아요. 장미 상자 속에 제가 3년 전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내 얼굴의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다 말해다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라.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편지 이야기는 좀 자세히 들려다오. 나는 에파에게 간청했다. 정말 이모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제 에파가 놀라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약혼하신 다음 이모에게 쓰신 세 통의 편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에서 아버지는 오직 이모만을 사랑하니 이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모에게 애원하셨어요. 마지막 편지는 결혼식 전날 저녁에 쓰셨죠.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았거든요. 마지막 편지에서 아버지는 당신이 너무 줏대가 없고 어머니 일로 수치스러워 이모를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쓰셨어요. 아버지 평생 이보다 더 솔직한 편지는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당신이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이며 이모만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이모만이 아버지에게 자신감과 마음의 평정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멀리 가자고 외국으로 떠나자고 이모에게 간청하셨어요. 당신의 운명을 이모의 손에 맡긴다면서 절망적인 편지였어요. 이모가 그 편지를 기억 못하실 리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모, 편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어머니 때문에 이모 마음이 아프거나 제 앞이라 부끄럽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인생에서 한번 의연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버지 책임이 아니에요. 이모는 왜 답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답장을 해야 했을까? 사실은 편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물었다. 그래서 마치 거짓말을 시인하는 소리로 들렸다. 답장을 해야 했냐고요? 맙소사,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편지에는 대답을 하는 법이에요. 그런 편지는 잘해야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침까지 이모의 답장을 기다리겠다고 쓰셨어요. 답장이 없으면 이모가 그를 용기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냥 이곳에 남아서 어머니와 결혼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말씀이셨어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는 말로는 하실 수 없으셨어요. 벌써 많은 거짓말을 하셔서 이모가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신 것이요. 저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 물을 권리도 없어요. 하지만 이모는 아버지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모든 일이 끔찍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미안해요, 이모. 다 지난 일이 된 지금 저는 이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언제 쓰셨니? 결혼식이 있기 바로 일주일 전에 쓰셨어요.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든? 주소요? 여기죠. 당연히 외갓집 이모 앞으로 하셨죠. 이곳에 살고 계셨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장미 상자 속에서 편지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장미 상자 속에 있었어요. 상자는 어머니 옷장 안에 있었고요. 누가 장롱 열쇠를 가지고 있었니? 이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에파의 팔을 뿌리치고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언니의 사진을 높이 들고 바라보았다. 그 사진을 언제 마지막으로 손에 들어보았던가. 나는 친밀하면서도 어딘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냉담한 눈과 이마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14. 언니는 나를 증오하였다. 에파의 말은 사실이었다. 언니와 나 사이에는 뿌리 깊은 증오, 세월이 가도 식을 줄 모르는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두운 적대감이 불탔다. 우리는 왜 서로를 증오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나도 언니를 증오했지만 굳이 이유나 구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이러저러하게 모욕했거나 이런저런 심한 말이 오고 가서 붕괴했다고 두 사람 다 꼬집어 말할 수 없었다.
항상 언니가 강자였다. 증오에서도 그랬다. 왜 그렇게 나를 지독히 증오하냐고 누군가 물었다면 언니는 이를 갈며 비난을 하고 이유를 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 증오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증오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적대감, 영혼을 온통 흙탕물로 채우는 부글부글 끓는 격한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혈연의 정 대신 황량하고 메마른 마음뿐이었다. 내 근시한 가까이에 대고 사진을 바라보았다. 죽은 자들은 얼마나 강한가 무력감을 느끼며 생각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무자비한 사멸의 법칙에 따라 땅속 깊이 묻혀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비밀스럽게 살아나 이따금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 순간 언니가 그렇게 비밀스럽게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들은 어느 날 문득 다시 나타나 주도권을 휘두른다. 오늘은 언니의 날이 아닐까? 그러면서 언니가 숨을 거둔 오후를 떠올렸다. 언니는 잠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나는 울면서 언니가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작별이나 용서, 화해의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도 언니를 용서하지 않았고 언니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울었다. 그러자 언니가 혼미한 정신으로 말했다. 너는 내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순간 언니가 나를 용서했다는 생각으로 희망에 넘쳤다. 그러나 그 말이 협박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잠시 후 언니는 숨을 거두었다. 장례를 치른 후 나는 언니 집에 몇 달 더 머물렀다. 아이들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라이오스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 몇 달 동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빈집을 지키며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에파가 편지를 발견했다는 언니 옷장은 열어본 적이 없었다. 왜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나한테는 죽은 사람의 비밀을 들쑤실 권리가 없다고 듣기 좋고 고상하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옷장 안의 내용, 언니에 대한 추억이 두려웠다. 우리 사이의 질기고 격렬한 대화, 오랜 언쟁이 언니의 죽음과 더불어 일방적으로 끝났을 때 언니가 우리 공동의 기억, 함께 열렬히 뒤쫓은 목표를 깡그리 가져간 것 같았다. 라이오스는 장례 후 여행을 떠났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내 집이 아닌 집에서 살았다. 그러나 내 집일 수도 있었던 집이었다. 집안의 가구와 집기들은 정체 모를 집달관의 압류봉인이 찍혀있는 것 같았다. 당시 처음으로 집안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관리의 입김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진짜로 집달관이 라이오스의 부채 목록을 손에 들고 현실에 등장한 것은 나중의 일이다. 나는 살림을 맡아 했지만 사실 어느 것 하나 건드리려 하지 않았으며 그럴 권리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낯선 보모 이상으로 조심스러웠다. 그 집의 모든 것에서 저기가 느껴졌고 모든 것이 금기였으며 심오한 의미에서 내 것 내 것을 결정하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곳에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언니는 내가 한때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가져갔으며 내가 갈구했던 것을 모조리 망가뜨리고 금지시켰다. 언니는 죽은 자의 무쇠 같은 힘으로 우리를 지배했다. 나는 한동안 버티며 라이오스를 기다렸고 기적을 기다렸다.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라이오스는 거의 편지를 쓰지 않았으며 어쩌다 소식을 전하는 경우 엽서가 고작이었다. 라이오스는 다시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에게는 중대한 순간 요란하게 의상을 차려입고 커다란 몸짓으로 연기해야 하는 운명의 순간이었다. 의상은 슬픔이었고 커다란 몸짓은 외국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그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추억에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길을 떠났다. 사실
라오스가 낯선 도시에서 마음껏 삶을 즐겼다고 나는 믿는다. 라오스는 사업에 힘쓰고 일에 파묻혀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간혹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했을 뿐 주로 카페나 레스토랑에 죽치고 앉아 여자들하고 시간을 보냈다. 그의 영혼은 상황에 따라 잘도 변한다고 생각했다. 몇 달을 기다리며 그와는 함께 살 수 없으며 인간관계의 밑받침이 되는 연결고리가 그의 행동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물은 진정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에게서 추억이나 고통은 결코 현실이 되지 못했다. 라오스는 기쁨이나 슬픔에 자신을 내맡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한마디로 비인간적이었다. 4개월 뒤 집에 돌아온다는 기별을 했을 때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돌아오기 며칠 전 아이들을 믿을 만한 부인에게 맡겼다. 그리고 라오스에게는 억지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지 않으며 그가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선언하는 편지를 남겼다. 라오스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처음 몇 주 아니 몇 년 동안 답장을 기다렸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로서는 할 말이 없고 우리 둘이 살았던 세계는 붕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다. 에파가 편지 때문에 흥분하여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갑자기 장미 상자가 생각났다. 그 상자는 한때 내 소유였다. 16번째 생일에 라오스에게서 선물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언니가 가지고 싶어 해서 마지못해 언니에게 주었다. 그때만 해도 라오스를 잘 몰랐으며 그에 대한 내 감정도 분명하지 않았다. 언니는 내가 상자를 줄 때까지 끈질기게 졸랐다. 나는 망설이긴 했지만 특별히 마음의 갈등을 겪은 것은 아니었다. 하도 졸라 넌더리가 났을 것이다. 언니는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빼앗아갔다. 내가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거나 즐거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옷이든 책이든 악보든 가리지 않았다. 그러니 장미 상자도 가지러 들었을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조르는 게 귀찮아 상자를 주고 말았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언니가 강자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라오스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을 때 상자를 돌려달라고 언니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언니는 상자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장미 그림이 그려진 그 상자는 향긋하면서도 숨막힐 듯한 냄새가 났으며 안에는 붉은 비단이 깔려 있었다. 그 작은 상자는 내가 라오스에게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다. 나는 반지가 선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상자는 내 인생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그런데 이제 에파의 말에 따르면 희한한 내용물, 결혼식 전날 함께 멀리 떠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라오스의 편지 세 통을 담고 수십 년이란 세월 후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나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다. 도대체 너희들이 내게 원하는 게 정확히 뭐니? 나는 물으며 서랍장에 몸을 기댔다. 15. 이모, 에파는 운을 떼며 당혹스러운 듯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버지가 다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모가 떠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었죠. 학교에 다니기 전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해마다 이사를 다니고 전학을 가고 보모가 바뀌고 보모라는 사람들 맙소사. 아버지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건 이모도 아시죠. 보모들 중 태반은 세간살이를 가지고 도망쳤어요. 아니면 전셋집과 가구, 집을 고스란히 그대로 둔 채 우리가 도망을 쳤던지. 아마 제가 12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한동안 호텔에서 먹고 살았는데
참 흥미진진한 생활이었어요. 호텔 종업원들이 우리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면 승강기 안내원들은 숙제를 거들었어요. 아버지는 이따금 며칠씩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면 여 종업원들이 우리를 돌보고 키웠죠. 호텔 방에서 며칠이고 바닷가재를 먹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며칠씩 굶다시피 했어요. 아버지는 바닷가재를 무척 좋아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발효 우유나 비타민을 먹으며 살았죠. 하지만 대부분 즐겁게 지냈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형편이 나아져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어요. 집을 얻어 살림을 하고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하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부르르 떨었어요. 그때 이따금 호텔 생활이 그리워지더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섞여 평범하게 살면서도 황야의 유목민 같았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도시에서 사실 분이 아니에요. 제 말에 반대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더 잘 알아요. 아버지는 사물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모르세요. 아버지한테는 저녁에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사냥꾼이나 채집가 같으신 분이죠. 아버지는 아침이면 말에 안장을 메고 올라타세요. 언제나 아주 힘든 시절에도 자동차는 꼭 있었고 대부분 직접 운전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특별한 사막이나 숲으로 나가시죠. 아버지에게는 도시가 바로 황야고 숲이에요. 아버지는 사냥감의 동정을 탐지하고 매복하였다가 꽤 큼지막한 것을 노획하죠. 노획물을 집으로 가져와 구운 다음 누구에게나 한 입씩 나누어 주세요. 노획물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며칠이고 몇 주일이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세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이런 면이 좋아요. 그래서 이모도 아버지를 사랑하신 게 아닌가요? 아버지는 피아노나 좋은 일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분이세요. 물건이나 돈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시죠. 우리 여자들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버지의 진짜 비밀, 이 가벼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점만은 결코 못 배우겠어요. 어떤 것도 아버지를 한 곳에 붙잡아 맬 수 없어요. 아버지는 오직 위엄으로 가득 찬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느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사람들 속에서의 삶, 타협 없는 삶 속에서만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호기심에서 약속을 깨뜨리고 또 생각 없이 포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모도 그렇다는 것을 아셨나요?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천막민, 때로는 위험한 지역을 지나 쾌적한 지역에서는 잠시 머무르는 유랑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활과 화살을 맨 아버지는 앞장서가며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시죠. 서둘러 전화를 하고 무슨 특별한 신호가 없나 숨어서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활기를 띠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 뛰쳐나갈 준비를 하시죠. 어디선가 코끼리들이 샘물을 향해 다가오고 숲불 속에 몸을 숨긴 아버지는 화살을 당기세요. 제 말을 비웃으시나요? 아니야.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계속해라. 왜 비웃겠니? 남자들이 어떤지는 이모도 아시죠? 이제 애파는 나이에 맞지 않게 세상 물정 다 아는 양 살짝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곧 다시 진지해졌다. 내가 경솔하게 어른인 척 했지만 그 아이는 남자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일 수도 있는 나보다 어쨌든 더 많은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웃었던 게 내심 부끄러웠다. 그래요. 에파는 커다랗고 푸른 눈으로 천진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남자들 말이에요. 가족이나 물건, 돈에 구속받지 않는 남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사냥꾼이나 어부들이 그랬죠. 아버지는 몇 달씩 집을 비우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숙사 학교의 수녀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녀들은 우리를 보고 기겁하였으며 단정한 아이들로 교육시키려 들었지요.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었으며 우리 머리가 봉두남발이고 그때까지 원숭이와 함께 열매를 따먹고 산 것처럼 굴었어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유년 시절이었죠. 지금 하소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비난하려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맹수들과 격렬한 싸움을 한 것처럼 흐트러진 매무새로 기진맥진하여 몇 달 만에 모험에서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한동안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셨죠. 일요일 아침이면 우리를 박물관에 데려가시고 죄가점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시는가 하면 영화도 보여주셨어요. 또 숙제상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외알 안경을 쓰시고 근엄하게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참 재미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 가엾은 사람. 그러나 나는 아이들과 라이어스, 누구를 동정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에파도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에파는 추억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다정한 말투로 차분하게 말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이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랬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나는 될 수 있는 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에파는 어깨를 으쓱했다. 운명. 조롱하듯이 입술을 삐죽했다. 결정적으로 위험한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여자. 마지막 순간에. 그게 어떤 순간인데? 아버지가 늙기 시작한 순간. 자신의 눈이 예전 같지 않고 손이 떨리는 것을 사냥꾼이 깨닫는 순간 어느 날 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나이 때문에, 당신 자신 때문에. 이모, 그런 사람이 늙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어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했니? 우리는 모반을 꾀하는 사람들처럼 속삭였다. 아버지가 꼼짝 못해요. 에파는 덧붙였다. 그 여자에게 빚이 있어요.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할 거라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 여자의 아들 말이냐? 그래요. 그 남자를 사랑하니? 아니요. 그러면서 왜 결혼하려 하니? 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아버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니? 좋지 못한 소문을 들으셨어요. 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니? 에파는 입을 다물고 매니큐어를 붉게 칠한 손톱을 응시하더니 어른스럽게 차분히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모와 저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가보로 오빠는 아니에요. 오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단 말이지. 오빠는 아주 조용해요. 에파는 대답을 회피했다. 마치 귀머거리처럼 살아요. 아무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저항하는 거죠. 나는 에파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쉽지는 않겠지. 나한테 돈은 없다. 너도 그 사실은 알고 있겠지. 누누와 나 외삼촌은 가난하단다. 그러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게야. 이모라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에파는 다시 예의 그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한동안 내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에파가 창문을 등지고 있어 내 쪽에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점심 식사 뒤 어디선가 9월의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고 있어 방안이 어스레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정원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 같았다. 자, 말을 해라. 나는 다그쳤다. 전에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 이후로 오랫동안 그런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으면 너와 내 아버지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금 말해라.
에파는 눈을 내리뜨고 어린아이 같은 천진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돈으로는, 돈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에파는 서둘러 말을 마쳤다. 자기가 한 말에 놀라는 것 같았다. 무엇을 모른단 말이냐? 제가 지금 한 말이요. 원하는 게 뭐니? 조급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저는 아버지를 구하고 싶어요. 억양없는 목소리였다. 저 사람들에게서? 그래요. 그리고 너 자신도 말이냐? 가능하면요. 너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요. 멀리 떠날 생각이니? 네. 어디로? 외국요. 아주 멀리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니? 네. 아, 그렇구나. 마음이 놓여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꼭 눌렀다. 관망하고 기다리는 세계, 그림자의 세계에서 나와 현실에 대처할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또 어지러웠다. 현실은 얼마나 단순한가. 에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에파는 그와 함께 당당하고 버젓하게 살려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도와야 한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도와주자. 나는 조바심이 나 물었다. 에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말씀하실 거예요. 에파는 말하기 어려운 듯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버지에게 계획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들의 계획인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들과 이모 사이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모, 할 수 있으면 저는 좀 따로 도와주세요. 여기 이 집에 제 물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제 소유라고. 죄송해요. 자, 보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도무지 못 알아듣겠구나. 말하면서 두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모, 저는 돈이 필요해요. 얼굴이 붉어진 에파는 이제 공격적으로 변했다. 멀리 떠나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물론 그야 그렇지.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돈이라면 약간은 마련할 수 있어. 아마 누누도 좀 있을 거야. 티보르 하고도 이야기해보마. 그러나 얘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절망스러워졌다. 그래 보았자 전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구나. 제게 필요한 것은 이모 돈이 아니에요. 에파는 도도하게 말했다. 원래 제 소유가 아닌 것을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을 돌려받고 싶어요. 에파는 도전적이 되어 찌르는 듯한 눈빛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모가 어머니의 유품을 보관하고 계시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유품은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에요. 이모, 반지를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요. 반지 알아들으셨어요? 반지, 그래. 그 순간 에파가 위협적으로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나는 엉겹결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우연히도 가짜 반지가 들어있는 장롱이 바로 내 뒤에 있었다. 손을 뒤로 뻗어 서랍을 열고 증오심에 가득 차 반지를 요구하는 언니의 딸에게 건네주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무력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라이오스의 비열한 비밀을 밝히지 않겠다는 마음은 확고하였다. 내 아버지가 언제 반지 이야기를 하시더냐? 지난주요. 우리가 이곳에 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에파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반지의 값어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냐? 네, 반지를 한번 감정하셨대요. 오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반지를 이모에게 주기 전에 감정하셨어요. 그래서 값이 어느 정도나 한다든 침착하게 물었다. 많이요. 에파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잠긴 듯 했다. 몇천 아니 몇만 할지도 몰라요. 그래? 그렇듯 오만하고 침착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놀라웠다. 얘야, 반지는 줄 수 없구나. 반지가 없나요? 에파는 물으면서 내 머리 꼭지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반지가 없나요? 아니면 주시고 싶지 않은가요? 그 물음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구나. 나는 말하며 허공을 응시했다. 그 순간 라이어스가 무대 위의 배우 같은 사뿐사뿐한 여느 때 발걸음으로 기척 없이 방 안에 들어와 어느새 우리 옆에 서 있었다. 나가 보아라 에파. 라이어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에파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음울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느릿느릿 문으로 걸어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런 모습은 유별나게 언니를 생각나게 했다. 에파는 문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 성난 몸짓으로 휙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러나 확신이 서지 않는 양 문은 살며시 닫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이었고 내가 몸을 돌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어스와 단둘이 방 안에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16. 라이어스는 자지 않은 듯한 뜬모를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자, 보아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마무리한 다음 가족과 둘러앉아 들뜬 목소리로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벌이가 낳은 사업을 꿈꾸는 흡족한 상인처럼 두 손을 마주 비볐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한 얼굴이 아니었다. 최상의 기분이었으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에스터, 아주 잘 잤어. 라이어스는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았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내 팔을 잡고 발그리 의자에 데리고 가 앉으라고 정중히 권했다. 이제야 당신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구려. 다정한 목소리였다.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소. 이 집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나 보. 라이어스는 내 침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사진들을 흘낏 들여다보고 예술가처럼 어슬픈 몸짓으로 은발이 되어가는 성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얼마 전 25년 전에 불려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 약간 멍한 정신으로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대화를 계속하려는 사람처럼 그리낌 없이 방 안을 돌아다녔다. 라이어스는 탁자 위의 해묵은 베니스산 요리잔을 들어 마음에 드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당신 생일날 장인어른께 선물 받은 요리잔 맞소? 나긋나긋한 어조로 물어왔다. 언제 반지를 팔았어요? 반지? 라이어스는 생각에 잠겨 천장을 응시했다. 입술이 샘을 헤아리는 듯 소리 없이 움직였다. 모르겠는데. 다정한 어투였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라이어스. 나는 라이어스의 기억을 부추기고 싶었다. 잘 생각해 보아요. 틀림없이 기억날 거예요. 반지, 반지라. 라이어스는 할 수만 있다면 하찮은 별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싶은 듯 다정하게 머리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글쎄, 내가 반지를 언제 팔았더라? 빌마가 죽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소. 당신도 알겠지만 그때 우리는 돈이 많이 필요했소. 치료비에다 생활비. 맞아요. 그 애가 분명하오. 라이어스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머금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반지 이야기는 꺼내는 거요? 그래놓고 당신은 내게 모조품을 주었어요. 기억하지요? 나는 라이어스에게로 다가갔다. 내가 당신에게 모조품을 주었다고? 라이어스는 반사적으로 말을 따라하고는 엉겹결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럴지도 모르지. 정말 내가 당신에게 모조품을 주었어?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장롱문을 열고 단호한 태도로 반지를 꺼냈다. 지금도 기억 안 나요? 아니요. 라이어스는 나지막히 엎절였다. 이제 기억나요. 당신은 반지를 팔았어요.
너무 수치스러워 행여 하느님이 아실까 두려워하듯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사그라들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당신은 엄숙한 표정으로 내게 반지를 주었어요. 자, 여기 빌마의 유품이 있어. 집안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품이요. 당신 말고는 받을 사람이 없어. 뜻밖의 일이라 나는 놀랐어요. 그리고 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당신도 기억나지요? 그러나 결국 반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잘 보관했다가 애파가 커서 필요한 경우에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지금도 모른다고 할 건가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던가? 라이어스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달라고 할 때 줘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담뱃불을 붙였다. 당신은 내가 그 반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에파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돈이 필요해요. 반지를 팔 생각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그 반지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나 말고 누가 반지를 위조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목이 잠겨갔다. 왜 그렇단 말이요? 당신 말고는 없다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이를테면 빌마도 있지 않소?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라이어스, 당신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라이어스는 눈을 깜빡거리며 타들어가는 담뱃재를 응시했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 한계라니?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한계 몰라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선과 악, 아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한낱 말일 뿐이요. 라이어스는 관심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한계니 가능성, 선과 악, 그런 것들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소. 에스터, 우리가 하는 행위는 대부분 이성적이지도 않고 뚜렷한 목표도 없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소. 무슨 일을 꼭 이득이나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요. 당신 삶을 한번 돌아보구려. 그러면 많은 경우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거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기가 한풀 꺾였다. 이봐요, 에스터. 다 서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요. 삶의 종착역에 이르면 목표 따위에는 논두리가 난다오. 나는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행위를 언제나 더 좋아했어. 그렇지만 반지는, 나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반지, 반지. 짜증 섞인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지 이야기 좀 그만둬요. 당신이 그 반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내가 에파에게 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왜 그런 말을 했겠어. 그 순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요. 가장 간단하고 현명했기 때문일 거요. 당신은 반지 이야기를 꺼내고 라치는 무슨 어민가를 들먹이고 도대체 다들 어쩌겠다는 거요. 그건 다 지나간 옛일이요. 살다 보면 다 부질없는 일에 지나지 않소. 줄창 한탄만 하며 살 수는 없어요. 한평생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쫓을 만큼 당신 말대로 죄 없고 강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요. 법에도 시효 만료라는 것이 있는데 당신들만이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소. 당신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침착하게 되물었다. 그럴지도 모르오. 이제 라이어스도 침착해졌다. 한계, 마음속의 한계. 그렇지만 삶은 무한한 거요.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되었소. 내가 에파에게 무슨 말을 했을 수 있고 또 어제 아니면 10년 전에 돈이나 반지로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 나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어. 미리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꾸민 일에만 책임이 있는 법이요. 의도에만 책임이 있어. 그러면 행위란 대체 무엇이냐고 묻겠지. 행위는 언제나 자의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거라오. 옆에 서서 행위하는 자신을 물끄러미 지켜볼 수밖에 없어. 에스터, 그와 반대로 의도는 죄를 진다오. 내 의도는 항상 순수했어. 말을 마친 라이오스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당신의 여의도는 순수했을 수 있어요. 나는 자신 없는 말투로 말했다. 내가 이 세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 대체 다들 나더러 어쩌란 말이요. 이제 와서 53살의 나이로 변하라는 게요. 나는 여태껏 모두를 위해 좋은 일만 하려 했어. 그런데 현세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무척 어렵소. 그래서 에파에게 반지 이야기도 한 거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그 아이는 위안을 받았소. 또 그래서 15년 전에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라치에게도 말한 게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거나 위로를 하면서 나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빌마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했어. 라이어스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말해놓고 냉담한 말투에 나 스스로 놀랐다. 빌마가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요. 라이어스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빌마가 그 말에 목숨을 걸었고 또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인가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며 목이 메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모든 것을 에스터. 라이어스는 어린아이 마냥 순진하게 소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을 왜 내 편지에 대답하지 않았소? 나중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한마디도 편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면서 왜 편지를 그냥 두고 갔소? 에파가 편지를 찾아냈소. 그러면서 바싹 다가와 내 위로 몸을 숙였다. 당신이 직접 그 편지를 보았나요? 내가 직접 보았냐고? 에스터, 대체 무슨 말이요? 내 손으로 썼다고 하지 않았소? 평생 단 한 번 처음으로 라이어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 17. 이제 내 이야기를 좀 듣구려. 라이어스는 서랍장에 몸을 기대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명함을 담은 작은 접시에 아무렇게나 성냥을 집어던졌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은 침묵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소.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평생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기도 하지. 그러나 어쩌다 말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오. 그러면 침묵을 지킬 수 없고 또 지켜서도 안 돼요. 나는 그러한 침묵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에 해당한다고 믿소. 세상에는 일종의 근원적인 거짓이 있어. 그걸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오. 자리에 앉겠소, 에스터. 여기 앉아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요. 아니, 미안하오. 이번만큼은 나도 고발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고 싶소. 지금까지는 언제나 당신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소. 자, 앉아요. 라이어스의 어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압적이었다. 그러면 자, 말하면서 내가 앉기 편하도록 의자를 돌렸다. 자, 보아요, 에스터. 20년 전부터 우리는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일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니요.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내 잘못을 질책하고 있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잘못은 사실이었어. 에스터, 당신은 반지와 거짓말, 지키지 않은 약속과 갚지 못한 어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일들도 있었어. 더 나쁘다면 나쁜 일이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 변명하려는 게 아니요. 그러나 이런 세세한 일들은 내 운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언제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 나도 평생 사람다운 일을 하고 싶었고 또 그런 재능이 아주 없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하는 마음과 재능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소. 이제는 이런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오. 특별한 힘이나 훈련 아니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할지 모르겠소. 그것은 보통 성품이라고 불리는 것이오. 그런데 이러한 능력, 이 특성이 내게는 없소. 일종의 특이한 기머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악을 아주 잘 알고 멜로디는 웅얼거리는데 정작 음정은 듣지 못하는 것과 같소. 당신을 처음 알았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소. 당신은 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소?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라이오스가 말하는 내용보다 목소리, 말을 하는 방식이 놀라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니, 나는 그의 말투를 묘사할 수 없다. 그는 진실을 눈앞에 보고 새롭게 발견하려는 사람처럼,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사람처럼 말했다. 아직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가가면서 자신이 받은 인상을 세상에 있는 힘껏 외치는 사람 같았다. 라이오스는 정말로 무엇인가를 감지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어조는 라이오스답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아주 간단해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 나한테 당신은 내 부족한 점, 바로 성품이었어. 그런 것은 그냥 아는 법이요.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예 없거나 도덕적인 불구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인간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오직 손이나 발이 하나 없는 사람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수나 어족을 달면 세상에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비교를 해서 미안하구려.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바로 그런 의수나 의족이 될 수 있었소. 도덕적인 의수나 의족 말이요. 내 말에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려. 라이오스는 다정하게 말하고 내적으로 몸을 굽혔다. 아니요, 라이오스. 그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뿐이에요. 성품을 나누어 줄 수는 없어요. 도덕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이론에 지나지 않아요. 아, 이론만은 아니요. 도덕은 태어나면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특성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소? 가 태어난 아기에게는 도덕이라는 것이 없소. 맹수나 어린이들의 도덕은 부다페스트나 빈종교 재판관의 도덕과는 다른 것이요. 사람은 예의 범죄를 배우고 교양을 쌓듯이 도덕도 살면서 습득한다오. 전문가처럼 설교하는 어조였다. 남들보다 유달리 성품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요. 음악적이거나 시적인 재능이 있듯이 성품의 천재가 있어. 에스터, 당신이 바로 성품의 천재요. 아니, 부정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느꼈소. 나라는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 기머거리나 다름없고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당신에게로 도망친 거요. 무엇보다도 그 이유가 가장 컸다고 믿소.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라이오스, 설령 그럴지라도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의 유머노릇을 하라고 평생 남한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일평생 어떤 여자가 도덕적인 유머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여자, 어떤 여자. 라이오스가 거부하는 몸짓을 했다. 나는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요. 에스터, 당신 말이요. 그러면서 서둘러 정중하게 말했다. 피가 한꺼번에 얼굴로 몰리는 것 같았다. 어떤 여자. 당신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 이념의 본보기가 되는 것에는 넌더리가 나요. 이제 그 사실을 좀 깨달으세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고 또 평생 입을 다물 수는 없겠죠. 라이오스, 나는 당신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믿어요. 현실은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것이요. 이런 경우 예전에는 나를 희롱했다고 낭만적으로 표현했어요. 당신은 카드 대신 감정과 사람을 가지고 도박하는 별난 도박사예요.
나는 도박에 걸렸던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당신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왜였을까요?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서 그냥 가버린 거죠. 이건 진실이에요. 소름 끼치는 부도덕한 진실. 빈 성냥값 버리듯이 한 여자를 버릴 수는 있어요. 정열이 식었거나 원래 천성적으로 한 여자에게 묶이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니면 더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비열한 짓이지만 인간적인 데가 있거든요. 그러나 별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누군가를 버리는 것은 비열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비인간적이기 때문이지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나는 에스터 당신을 불렀어. 기억나지 않소? 그래요.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도울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당신을 부르고 당신에게 애원했소. 내 편지가 진정 기억나지 않소? 무슨 편지 말인가요? 나는 몰라요. 내 목소리가 전에 없이 아주 날카롭게 들렸다. 아니, 쇳소리가 나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했던 말이나 약속, 반지처럼 편지도 다 거짓이지요. 편지라니, 나는 편지도 안 믿어요. 조금 전 에파가 무슨 편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장미 상자 속에서 그 말이 얼마만큼 진실인지 누가 알겠어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에파도 과거도 안 믿어요. 다 거짓말이고 꾸며낸 연극이에요. 옛 맹세나 편지, 그런 것은 연극에서나 볼 수 있어요. 라이어스, 이제 나는 연극을 보러 가지 않아요. 연극만이 아니라 15년 전부터 아무데도 안 가요. 나는 현실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실 말이에요. 나를 보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내 눈을 보아요. 나는 늙었어요.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했듯이 인생은 지나가요. 그래요. 지나가시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허위에 차 공허하게 지나가는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감정에 인색하게 굴다 결국 개나 고양이에 의지하는 노처녀처럼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것은 다 그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결코 감정에 인색하지 않았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 의지했어요. 그렇소. 라이어스는 냉정하게 답했지만 책임을 통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아주 위험하오. 그래요. 아주 위험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격하게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다 그만둬요.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다. 그러나 울고 싶지는 않았다. 팔짱을 끼고 똑바로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던 것 같다. 라이어스가 놀라 물었기 때문이다. 물을 한 잔 마시겠소? 아니면 사람을 부를까? 아니요, 부르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이젠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내 말 잘 들어요, 라이어스. 상대방의 말이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나 삶의 토대는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흔히들 늪이나 모래 언덕에 집을 짓는 거나 같다고 말하죠. 아무리 집을 지어보았자 어느 날 무너지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인간적이고 운명적인 데가 있어요. 현실적이지요. 허나 당신을 믿고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사람보다 더 운수가 사나울 수는 없어요. 어느 날 자신이 허공 속에 무에다 집을 지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 살아든지 순간적으로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거짓말을 해요. 당신은 눈물도 거짓이고 행동도 거짓이죠. 그러기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따금 당신이 정말로 천재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의 천재.
당신이 내 눈을 들여다보거나 나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 당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지요. 그러나 당신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언제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당신이 죽는다 해도 믿지 않아요. 당신은 죽음조차도 거짓일 거예요. 그래요. 당신은 정말 천재예요. 라이어스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이어졌다. 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편지를 가져왔어. 어쨌든 내 손으로 직접 당신에게 쓴 편지라오. 여기 있어. 라이어스는 우릇 호주머니에서 편지 세 통을 꺼내 내밀었다. 18. 그 순간 나는 편지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라이어스의 글재간을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그 봉은 찬찬히 살펴보았다. 봉투 세 개에 모두 내 이름과 주소가 씌어 있었다. 라이어스의 필체가 분명했다. 우체국 소인에 찍힌 날짜는 편지가 실제로 22년 전 언니와 라이어스의 결혼식이 있기 바로 전주일에 나에게 배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내가 그 편지들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편물은 언제나 우편함 열쇠를 가지고 있던 호기심 많은 언니의 손을 거쳤다. 봉투들을 자세히 살펴본 뒤 서랍장 위 언니의 사진 옆에 팽개치듯 놓았다. 읽지 않겠소? 아니요.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당신이 말한 대로 씌어 있다고 믿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 기뻤다. 당신은 정말 편지를 받은 적이 없소? 내 공격에 전혀 동요하지 않은 듯 되려 라이어스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래요. 누가 편지를 훔쳤단 말이요? 누구겠어요? 빌마 언니. 언니 말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또 언니 말고 누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래 맞소. 빌마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지. 라이어스는 서랍장으로 걸어가 봉투에 붙은 우표와 날짜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언니의 사진 위로 몸을 굽히고 흥미있다는 듯 미소 지었다. 내 존재를 잊은 듯 넋을 놓고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손가락 사이 옆골련에서 유유히 원을 그리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고개를 저으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표정으로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렇게 다리를 벌리고 한 손을 우덧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여유롭게 서 있었다. 다른 손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이 피어올랐다. 완벽하군. 라이어스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내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게 뭐요?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무슨 빚을 지기라도 했어? 무슨 할 일을 안 하고 또 무슨 거짓말을 했어? 다 하찮은 일들이요. 그러나 내가 거짓말하지 않은 한순간이 있었어. 그러면서 편지를 가리켰다. 저기에서 나는 줄타는 광대처럼 어지러워서 손을 내밀었소. 당신은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소. 그래서 35세 나이에 밑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 계속 줄 위에서 춤을 추었소. 내가 특별히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건 당신도 잘 알 거요. 그렇소. 나는 그리 정열적인 사람도 못 돼요. 내 관심은 삶, 기회, 당신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도박에 있었소. 나는 여자나 감성에 모든 것을 거는 남자도 아니고 또 그런 적도 없었소. 당신에게도 주체할 수 없는 정열 때문에 달려간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이 우는 것은 원치 않고 당신이 지금 나약해지는 것을 이용할 생각도 없어. 그러면 보기 흉할 거요. 나는 당신에게 간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소? 라이어스의 말투는 진지하고 다정했다.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요구하겠다니 재미있군요. 자, 그럼 요구하세요. 그럴리다. 한번 해보겠소. 물론 법전이나 법교에 따르면 나한테는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소. 그러나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율법이 있어. 덕행을 지향하는 법 아닌 다른 율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소. 그건 보통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고 강력하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소. 사람들이 말, 맹세나 약속을 통해서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관계는 감정과 호감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하오.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누가 누구의 공범인지를 결정짓는 더 가혹하고 엄격한 율법이 있어. 이 율법은 내가 당신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오. 나는 이 율법에 대해 벌써부터 알고 있었소. 이미 22년 전에 당신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에스터, 내가 지금 겸허한 척 해봐야 부질없는 짓이요. 우리 두 사람 가운데 내가 더 성품이 강하다고 믿소. 도덕 개론서가 말하는 식으로 따지면 물론 나는 성품이 확고한 사람은 아니요. 줏대도 없고 지조도 없는 경박한 사람이요. 그러나 책에 쉬어 있지 않고 계명에도 없지만 단 하나 진실한 율법, 이 다른 율법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충실할 수 있었소. 아주 가혹하기 그지없는 율법이요. 내 말 잘 들어요. 그 율법은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 한다고 말하오. 즐거운 일은 아니요. 어떤 것도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미리 준비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소. 이러한 혼돈 때문에 때를 놓쳐 오랜 동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희롱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그러나 어느 날 세상 일에는 경이롭게도 이치와 순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오. 두 사람은 때가 되기 전에는 하루도 더 일찍 만날 수 없어. 기분이 내키고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율법에 따라 내적으로 성숙해야 한다오. 마치 무한한 공간과 무궁한 시간 속에서 두 혜성이 만나는 것과 같소. 두 혜성은 무한하고 영원한 우주 공간에서 때가 되면 1초의 어김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만난다오. 나는 남자로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우연한 만남이 있다고는 믿지 않소. 미안하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구려. 아름답고 정열적인 여자들도 만났고 악마의 입김이 넘실대는 듯한 여자들도 사귀어 보았소. 시베리아까지 눈보라를 뚫고 남자를 등에 지고 갈 만한 여자들과 삶의 무정한 고독을 잠시나마 잊게 할 수 있는 베푸큰 여자들도 만나보았다오. 그랬소. 그런 여자들을 모두 사귀어 보았소. 라이오스는 회상에 잠겨 혼잣말을 하듯이 나지에게 말했다. 그가 잠시 침묵을 지키는 사이 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여자 관계를 들려주려고 어느 날 벼랑간 나를 찾아와 기쁘군요. 그러나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후회했다. 내 위신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라이오스의 이야기에도 걸맞지 않는 말이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다 보더니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는 오직 당신만을 기다렸소. 그러고는 겸허한 표정으로 다정하고 우아하게 말했다. 그러나 특별히 힘을 주어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라이오스의 목청이 높아졌다. 우리 나이로 보아 알맹이도 채신도 없는 이 뒤늦은 고백으로 당신은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그랬소. 이런 이야기를 애초에 꺼내서는 안 될 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 그런 채신 따위가 무슨 대수겠소. 자, 보아요, 에스터. 재회는 첫 만남보다 은근히 더 마음 설레게 한다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소. 사랑했던 사람과의 재회가 추리소설에서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쫓겨 범행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소?
앞날을 진지하게 계획해 보지 않았고 일편단심도 아니었지만 나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했소. 그러다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소. 빌마가 가로챈 편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오. 모든 게 편지 때문만은 아닐 것이오. 사실 당신은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소. 반박하지 말아요. 그저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오. 용감하게 사랑해야 하오. 도둑이나 앞날의 계획, 천상과 지상의 그 어떤 율법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랑해야 하오. 우리는 서로를 용감하게 사랑하지 않았소. 그게 바로 문제였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었소. 남자들이 사랑해서 보이는 용기는 하잘것없기 때문이요. 사랑, 그것은 당신네 여자들의 작품이요. 사랑할 때 당신들은 위대하오. 그런데 당신은 실패했소. 그리고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든 것도 물거품이 되고 의무와 임무, 알맹이 없는 삶이 되고 말았소. 남자들이 사랑에 책임이 있다는 말은 맞지 않소. 당신들이 영웅적으로 사랑해야 하오. 그런데 당신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을 했소. 당신은 자존심이 상해 도망쳤소. 이제 내 말을 믿소? 그래서 어쨌든 말이죠. 내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쳐요. 그래서 어쨌든 말인가요?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죠. 그 순간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왔소. 라이오스는 소리를 더 낮추어 말했다. 그동안 방 안이 어두웠었기 때문이다. 방 안의 물건들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어둠 속에서 윤곽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듯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람 사이에서 그 무엇도 마음대로 끝내거나 때가 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하오. 그건 불가능하오. 라이오스는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런 줄만 알았던 도박에 이긴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도박꾼처럼 두 손이라도 마주 비빌 것 같은 기세였다. 당신은 나와 묶여 있어. 우리가 한때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탓으로 다 괴멸해버린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소? 나는 당신과 당신 삶에 책임이 있어. 내 방식으로 그래요. 남자들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당신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이 있어. 그동안 당신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거요. 당신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야 하오. 누누도 데려갑시다. 잘 들어요, 에스터. 이번 한 번만큼은 내 말을 믿어야 하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최후의 참된 진실 아닌 다른 말을 하겠소. 시간은 우리 안의 모든 것, 모든 거짓을 불태우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진실뿐이요. 당신이 나와 묶여있다는 진실만이 남아있소. 당신이 도망쳤고 내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랬소.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소. 내가 변하지 않았고 믿을 수 없는 위험한 늙은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 알아도 당신은 나와 묶여 있어. 당신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내 눈을 보아요. 왜 그렇게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어? 잠깐 불을 켜리다. 여기 지금도 전등불이 없어. 아주 어두워졌구려. 말을 마치자마자 창가로가 밖을 내다보더니 더 창을 닫았다. 그렇게 어둠 속에 서서 라이오스가 물었다.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요? 내 대답이 없자 그가 다시 말했다. 방 안이 어두운 데다가 좀 떨어져 있어 그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당신 말이 그리 옳다면 왜 내 눈을 바라보지 않는 거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권리도 없어. 그러나 당신은 나를 어쩌지 못하오. 나를 멀리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할 수는 없어. 당신은 나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내가 유일하게 당신한테만은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자진해서 돌아왔어. 아직도 자존심이라는 말을 믿소? 운명적으로 한데 묶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존심이 존재하지 않소. 우리와 함께 가는 거요. 모든 것을 바로잡읍시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는 거요. 함께 사는 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소. 우리 조용히 여생을 보냅시다. 세상은 나를 잊었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사는 거요. 그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소. 라이오스는 흥분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하여 왈가왈부해 보았자 곤혹스러울 뿐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 같았다. 당신이 평생 단 한 번 마지막으로 당신 존재의 의미와 내용을 이루는 명령에 따르기를 바랄 뿐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이 거뭇거뭇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소? 잠시 침묵을 지키던 라이오스가 마치 과거 속에서 튀어나오듯이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그래요. 꿈속에서처럼 저절로 대답이 나왔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위험한 산책을 나서려는 몽유병자 같았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하고 내 말과 행동의 의미도 알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뚜렷이 보이고 평상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까지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행동하면서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으며 완전히 깨어있다고 할 수 없었다. 마음이 차분하고 기분이 좋아지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홀가분하였다. 그 순간 정말로 무엇인가를 라이오스의 말 배후에서 무엇인가를 이해하였다. 그건 라이오스가 자신의 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불리하게 주절주절 떠들어댄 모든 것보다 더 힘있고 이성적이었으며 단호했다. 물론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불신은 나를 즐겁게 했다. 라이오스가 말하는 동안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 단순한 진실을 어떻게 적당한 말로 표현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라이오스의 말은 거짓이었다. 어디가 어떻게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거짓인 것은 분명했다. 아마 말이나 감성이 아니라 그의 존재, 라이오스 자신이 그 순간에도 여느 때와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속이려 했을 것이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웃고 있었다. 웃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러나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솔직한 웃음이었다. 라이오스는 영문을 몰라 했다. 왜 웃소? 라이오스는 미심쩍은 듯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계속해요. 내 말에 동의하오? 그래요. 무슨 말이었죠? 아, 그렇지. 동의하고 말고요. 나는 서둘러 덧붙였다. 좋아요. 그러니까 자, 보아요. 에스터, 당신에게 불리하거나 해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을 정당하고 버젓하게 바로잡아야 하오. 나와 함께 가는 거요. 누누도. 당장 안 되면 나중에라도. 에파가 결혼할 거요. 그 아이의 지참금을 마련해야 하오. 라이오스는 모사꾼처럼 소리 죽여 말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은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요. 그렇지만 내 말을 믿소? 불안한 듯 그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해졌다. 계속해요. 나도 모사를 꾸미듯이 한껏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당신 말을 믿고 말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하오. 흐뭇한지 라이오스의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당신 신뢰를 악용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이 우리 둘만 있는 자리에서 결정하기를 바라지 않소. 내가 가서 앙드레를 불러오리다. 앙드레는 집안의 친구고 공적으로는 공증인이요. 그 앞에서 결정하도록 해요. 라이오스는 고매하게 말했다. 무엇을 결정하죠? 나는 나쁜 짓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공범처럼 속삭였다. 여기 서류가 있어. 이 문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실마리를 제공할 거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와 같이 가 살 수 있어. 당신과 같이 말인가요? 우리와 같이.
라이어스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우리와 같이, 우리 가까이에서. 잠깐만요. 앙드레를 불러 서명을 하기 전에 분명히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당신 이야기는 내가 이곳을 떠나 당신과 함께 가자는 것이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나는 당신 가까이 어디에서 살지요? 라이어스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슬쩍 얼버무리려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가까이라고 생각했소. 안타깝게도 우리 집은 적당하지 못하오. 그러나 가까운 곳에 혼자 사는 부인들을 위한 시설이 하나 있어요. 아주 가깝소.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요.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듯 다정하게 말했다. 빈민 구호소 말인가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빈민 구호소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하오. 버젓한 부인들이 사는 시설이라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이나 노누 같은 부인들 말이오. 그가 버럭 화를 내었다. 나 아니면 노누 같은. 라이오스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닭자로 걸어가 성냥을 찾아서 더듬더듬 등잔에 불을 붙였다. 한번 생각해 보아요. 잘 생각해요, 에스더. 나는 내려가 앙드레를 올려보내겠소. 충분히 생각하고 서명하기 전에 서류들도 찬찬히 읽어보아요. 주의 깊게. 라이오스는 우도스의 속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서류는 네 번 접혀 있었다. 그는 격려의 뜻으로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번 더 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살짝 몸을 굽혀 인사한 다음 젊은이 같은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19. 몇 분 뒤 앙드레가 방에 들어왔을 때는 집과 정원의 매매를 라이오스에게 위임하는 계약서 비슷한 서류에 이미 서명이 끝난 뒤였다. 유언장이나 혼인서약서처럼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빌려 장황하게 작성한 진지한 계약서였다. 라이오스는 그 서류를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라고 불렀다. 계약 당사자는 나와 라오스였다. 그는 집과 정원을 양도받는 대가로 합당한 범위 안에서 죽을 때까지 나와 누누를 부양할 의무를 졌다. 부양 조건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라이오스가 전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둥근 탁자에 앉은 다음 앙드레가 말문을 열었다. 에스터, 라이오스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내 의무입니다. 그래요.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라이오스가 품고 있는 계획과 의도는 당신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도 내 의무입니다. 에스터, 당신은 이곳에서 누누와 정원 덕택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온하게 살았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라이오스의 계획이 아주 자상하게 들릴지 모르지요. 허나 나는 라이오스를 믿지 않아요. 라이오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요. 25년 전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인간, 라이오스 같은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 사람도 자기 입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라이오스가 그렇게 말했나요? 앙드레는 안경을 벗고 눈을 깜빡거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라이오스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하던가요? 아주 솔직했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라이오스는 내 앞에서도 솔직한 척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에스터, 당신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20년 전에는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 입을 열어야 할 것 같군요. 20년 전, 에스터, 당신의 부친 가보르 노인장이 세상을 하지 가셨을 때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분은 나의 좋은 친구였고 형제 같은 친구셨지요. 그러니까 20년 전 당신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친구와 공정인으로서 그분의 일을 처리하는 슬픈 의무를 떠맡았을 때 라이오스가 부친의 이름으로 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얼핏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증명할 수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었어요. 앙드레는 안경을 이리저리 돌려 닦으며 말하였다.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라이오스가 어음을 위조한 증거를 유품에서 찾아냈어요. 당시 이를 수습하지 않았더라면 이 집과 정원은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에스터, 이제 사실을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간단히 말해 그때 라이오스가 솔직한 척 온갖 연극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광경은 평생 잊히지 않는 법이지요. 한 번 더 말하지만 라이오스는 악당입니다. 나는 그의 술수가 먹혀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나를 두려워하지요.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모든 것, 당신의 안온한 삶, 심한 시련을 겪은 뒤 조용히 살고 있는 이 소박한 안식처를 약탈해 가려는 게 분명한 지금,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좋아요. 지금 라이오스는 옛날보다 신중해져서 어음을 끌어들이지 않고 있어요. 틀림없이 빚에 몰려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와 남아있는 것을 모조리 강탈해가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당신이 그에게 집과 정원을 선물해버리면 나로서는 나중에 손을 쓰고 싶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앙드레? 나는 놀라 물었다. 앙드레는 고개를 들고 단추 달린 뭉뚱한 구두를 응시했다. 무척 당혹스러운 기색이었다. 글쎄, 그때 라이오스를 구해준 건 아주 경솔한 짓이었어요. 내가 막지 않았더라면 교도소에 갔을 겁니다. 어떻게 막았냐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대로 집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음을 갚아야 했지요. 내가 구하려 한 사람은 라이오스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당신은 이곳에 남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라이오스는 제 갈 길을 가게 내버려 두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물론 오래전에 시효가 지났지만 나는 어음과 범행 증거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어요. 라이오스도 자신이 법의 발톱은 피했을 망정 내 손아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에스터, 앙드레는 엄숙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이오스와 단판을 벌여 그러니까 이 서류를 돌려주도록 나에게 일을 맡기세요. 당장 이 방문객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겠어요. 내가 가라고 하면 갈 겁니다. 내 말을 믿어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 말을 믿어요. 그렇다면, 앙드레는 단호하게 말하고 몸을 돌려 발걸음을 떼려 했다. 당신 말을 믿어요. 나는 숨을 멈추고 급히 말했다. 앙드레가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이제야 사실을 알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아있는 건 전부 앙드레 당신 덕택이지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20년 전에 집과 정원 모든 것이 끝나고 내 인생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지요. 나는 어딘가 낯선 타양에서 살고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을 해도 될 것 같군요. 그때는 티보르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 친구도 도왔지요. 티보르는 가보르 노인장의 친구로서 자진해서 도왔어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 신세를 졌어요. 앙드레는 몹시 당혹스러워했다. 아, 티보르. 나는 신경질적으로 웃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빈둥빈둥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다니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좋은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다니 고맙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으니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려워요. 라이오스를 쫓아버리는 것 말입니까? 앙드레가 진지하게 물었다.
라이엇을 쫓아버리는 것, 그래요.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라이엇은 아이들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떠날 거예요. 곧 가겠죠. 원래 어둡기 전에 떠나려 했으니까 라이엇은 떠나요. 그러나 집과 정원, 그것들을 그에게 선물했어요. 벌써 이 서류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앙드레,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라이엇가 누누를 위해 배려하도록 중간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가 이 한 가지만은 꼭 약속해야 해요. 아니, 물론 그 약속은 믿을 게 못 되어요. 그쯤은 당신 말이 맞아요. 어떻게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죠. 매도액의 일부를 누누에게 배분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서류 같은 것을 작성하면 어떨까요? 그 가련한 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터,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라이오스는 이곳을 떠나 자신의 가까이에서 살 것을 제안했어요. 그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앙드레는 암담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다 보더니 내 말을 가로막기 위해 손을 들었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앙드레, 당신과 티보를 오빠 그리고 우리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누누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누는 다 이해해요. 누누는 20년 전 그때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 이해할 거예요. 노년의 문턱에 들어선 여자들, 이제는 인생에서 기대할 게 없는 여자들만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요. 누누나 나 같은 여자들 말이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앙드레는 기분이 상한 듯 했다.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말하면서 앙드레의 손을 붙잡고 싶었다. 아니면 수염도 부룩한 수심에 가득 찬 주름진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 슬픔에 찬 현명한 남자 얼굴, 한 번도 나를 귀찮게 한 적이 없는 얼굴. 그런데도 그 덕분에 20년 동안이나 인간답게 버젓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다. 앙드레, 당신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현실적인 남자예요. 당신은 법률이나 관습, 오승이 규정하는 대로 오로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인네들은 늘 현명하고 논리적일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20년 전에 내가 정말로 현명하고 솔직했더라면 그날 밤 언니의 약혼자인 라이오스, 어음 사기꾼,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 노골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누누의 말을 빌리면 인간 쓰레기인 라이오스와 함께 이 집에서 도망쳤을 거예요. 용감하고 현명하고 솔직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좋거나 신나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세상과 오승의 법칙보다 강한 명령에는 따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라이오스와 에파에게 이 집을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녀에게 빚이 있기 때문에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은 전부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에요. 그런 다음 어떻게든 되겠죠. 여기를 떠날 생각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온몸이 너무 피곤했다. 앞날을 어떻게 기차 시간표처럼 정확하게 알겠어요? 어쨌든 이 서류를 라이오스에게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벌써 서명했어요. 그리고 앙드레, 누누에게 필요한 약간의 것을 라이오스가 탕진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명시해 주세요. 약속할 수 있죠? 앙드레는 대답하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된 불결한 물건처럼 계약서를 두 손가락으로 접어들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알았어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군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곧 다시 놓았다.
미안해요. 그러나 20년 동안 아무도 나에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도 팁으로도 묻지 않았어요. 나 자신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오늘 오후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세히는 몰랐어요. 라이오스 말이 맞아요. 안 그래? 그 사람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으며 한번 시작한 것은 끝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가능하다면 말이죠. 이제 우리는 끝을 맺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앙드레는 손에 서류를 든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알았어요. 지금이든 나중이든 당신이 후회하는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군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티보르와 나를 불러요. 그래요.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20. 자정 무렵 누누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누는 곰팡이 피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왔다. 세 계단마다 걸음을 멈추고 기침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밤처럼 누누는 손에 가물거리는 촛불을 들고 방에 들었었다. 미처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든지 하나밖에 없는 검은 파티복 차림이었다. 안 자고 있을 줄 알았어. 누누는 말하면서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들이 잼을 가져간 것 알아? 아니요. 나는 몸을 이렇게 앉으며 웃었다. 복숭아 잼, 서무병, 모조리. 에파가 달라고 했어. 그리고 정원에 남아있던 달리아를 몽땅 꺾어갔어. 그 사람의 필체를 기억해요? 그래, 편지를 이제서야 받은 거야? 그래요. 언제 썼는데? 20년 전에. 우체국에서 이렇게 늦게 배달할 수도 있니? 누누는 호기심 반, 시샘 반으로 물었다. 아니, 우체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빌마 언니. 빌마가 훔쳤니? 네. 그래. 누누는 한숨을 내쉬었다. 빌마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난 그 애를 좋아하지 않았어. 누누는 안경을 코에 걸치고 촛불 쪽으로 몸을 향하더니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내 유일한 사람이여. 삶은 더없이 기묘하게 우리를 희롱하고 있어. 내게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어. 누누는 편지를 읽다 말고 안경을 이마 위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는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눈을 빛내며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다니. 그래요. 계속 읽어줘요. 라이오스는 편지만큼은 언제나 아주 잘 썼어요. 그러나 바람, 그때까지 조심스레 집주위를 스치기만 했던 9월의 밤늦은 바람이 갑자기 덧창을 열어 젖혔다. 어딘가에서 소식이라도 가져온 양 커튼을 벌럭이며 방 안의 모든 것을 밀치고 건드렸다. 그러더니 촛불을 꺼버렸다.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난다. 그리고 누누가 다시 창문을 닫았던 것도 기억난다. 그런 다음 잠이 들었다.